동주님. 동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역시 역시 한 얼굴. 저 네, 여기 앉아 주시고 일단 예, 마이크 가까이 예. 대 주시고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런 슬랩스틱 원래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거니까 편하게 예, 앉으시면 돼요. 그래요. 다리 밑에 붙이고. 아 35이고요. BJ 시수길이십니다. 아, 시수길이. 시수길이. 근데 워낙 오디션에서 시수길이 님을 워낙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으신 분이죠. 근데 확실히 해외여행에서 좀 약간 좀 잘 되시더니 막 구찌들 입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 발로 차고 있잖아요. 이미테이션인가요? 네, 이미테이션. 아, 저 앞에 봐 주시고 아, 예. 저기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방송이 좀 있어요. 시수길이 님 하면은 맞습니다. 그 저 외국인 그 저 여자분이 옥산나였나 이름이 어떻게 사브리나 사브리나 아, 사브리나 국소 방송 이제 결혼했지만 국소 방송 하시는 거 해외 나가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사브리나라는 일반인 그 해외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네. 로맨스를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시청자분들 반응도 좀 좋았고 예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코 형님 방송 그 방송 보셨나요? 아니 저는 못 봤어요. 네. 저도, 아, 그럼 이제 좀 준비된 좀 자기 소개부터 네, 먼저 저는 해주시죠. 35이고요. BJ 한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량은 뭐 한 병 반. 한병반. 한병반. 지금 혹시 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는 지역은 서울 신월동입니다. 아 신월동. 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게 시수기네님은 지금 결혼을 했지 않나요? 그렇죠. 아, 와이프 예. 분이 네. 계시는데. 근데 이제 지코 형님 방송을 하면 이제. 아 지코 형님도 결혼을 했지 아니 했는데 네. 이제 쪼맣다 거릴 수 있나요? 아 쪼맣다 거릴. 아니 그래도 지코의 특성상 이제 분위기 네. 좋게 이제 으쌰으쌰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가정이 있고 그렇죠. 지코 형님이랑 좀 약간 노선이 살짝 다르잖아요. 같은 그렇죠. 유부남이라고 할지라도 시수기네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미지가 예. 그래도 가정이 충실하고 예. 와이프분이랑 같이 방송 잘하시고 왔는데 예. 갑자기 그 광우협동조합이 나와가지고 옆에 여성분 있고 같이 막 키갈해야 되고 막 이러면 이런 상황이 맞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 맞는 게 예. 저도 아직 유부남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협동 광역 방송을 하면은 제가 못하는 걸 제가 대리만족으로라도 다른 남자 이제 조합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또 이게 아프리카에서도 나름 박광우법이라고 해서 이거 근데 크루 활동하면서 가정 파탄의 위험까지도 이제 감수를 해야 될 수 예,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입장 표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은 일이고 그치. 이제 조금 가정은 가정이고 일단 예. 돈을 많이 땡기는 거 알겠습니까? 방송은 이게? 방송이고 가정은 예. 가정이다. 네, 확실하게 하세요. 예. 시루기리님 예. 이거는 아프리카 이제 댓글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진짜 만천하 이제 네이버 댓글 그렇죠. 이런 데 올라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 근데 난 또 그게 하나 좀 궁금하네요. 예. 원래 이제 우리 서수길 대표님 거진 이제 많이 닮았다. 네네. 이제 근데 우리 대표님은 뭐 이렇게 봤을 때 좋아하십니까? 저는 대표님은 나쁘지 않게 멋있는데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근데 제가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와이프분한테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아무래도 걱정이 좀 돼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확실히. 어차피 갈치만 잘하면 와이프는 좋아합니다. 아니 확실하게 좀 그죠 아 그리고 사실 시수길이 씨가 그래도 오전 때 방송하시는데 주식 방송했는데 그래도 400달이 500달 이상은 찍으면서. 시청자 수를 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온 BJ들보다는 이제 조금 훨씬 나은 게 그래도 한 1월 8만 개. 2월은 뭐 10만 개. 예. 3월은 뭐 15만 개. 지금 예. 4월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이제 지금 7만 개. 나름 뭐 그래도 이렇게 나쁘진 않네요. 아니 근데 잠시 싸단 뭐 하노 임마 빨리 싸봐라 임마. 예 과연 나올까요? 예 한번 예 지켜봅시다. 네. 예. 아 저기 그 와 시수길이님 100개. 100개를 또 이렇게. 100개 세팅하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100개가 전전해도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아니 혹시 본인 팬들 없습니까? 아니, 어디 갔노? 야, 친구들 다 어디 갔노? 있잖아. 아니 근데 꼭 이제 지코님 눈빛이 빨리 지워졌네. 풍이나 상납해라라는 이제 약간 눈빛이거든요. 아니 그냥 한번 이제 과연 이게 나오나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그러신 거고. 우리 다 어디 갔노? 예 굳이 뭐 무리해서 본인이 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500개 나왔네요. 아이고.
어, 시원하게 한 번 했어요. 혹시 본인 열혈이신가요? 똑똑 사인님 500개 사랑. 그래도 무슨 말 하나? 기리덕. 와. 확실히 달라요. 지금까지 나온 청취자들이나. 지금까지 온 분들에 비해서는 뭐 좀 약간 이제 팬덤도 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오신 분 중에는 가장 좋아요. 네네. 아, 저도 네, 좋습니다. 텐션이나 축 처지는 기분이 없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짬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 이쪽 저쪽 이제 좀 크루 많이 하셨는데 딱 봤을 때 시조새만 했습니다. 예. 500개 살아있네요. 아니 좀 저 만약에 이제 크루 이제 들어오시면 뭐 잘할 자신은 있으세요? 아 그렇죠. 전 뭐 농사 하신다 그러는데 전 예. 요리 예전에 뭐 셰프 출신이고요. 어. 또 이제 뭐 운전 기사. 맞아. 이분 요리 잘해요, 형님. 어. 요리 잘하세요. 뭐 힘도 뭐 3대 400. 요런데 가지고 뭐 힘 쓸리는 뭐 장작 패는 것만 다 패뿐입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 요리하고 이제 뭐 운전 기사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네. 가정부 파출부고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코 형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적으로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어떤 게 광역 들어오면은 예. 자기는 꼭 이런 사람이 되겠다. 예, 예 그런 각오. 각오요. 예. 그까진 생각을 제가 안 해봐가지고. 예. 그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 그냥 어디서 한다니까 나온 거야. 철기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심 끌려고. 아 나는 진짜 신선한 그림 생각했어요. 에이. 과연 지코 형님과 시수기님이 해외로 나가서 이대의 해외 여성분들이랑 술 먹방하는 그런 그림을 왜냐면 해외에서 여자분들이랑 방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청자는 그때 얼마나 많았죠? 형님 그때 사브리나 씨랑 해가지고 7-8천명 찍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가 아닌 좀 형님이 해외로 떠나셔야 되지 않나. 그 예. 영어도 되게 잘하세요. 나 걷다가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장교 출신이다. 네. 애국자이시고 또 굉장히 또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뭐 다재다능하신 것 같긴 네네. 해요. 뭐 그러면 이제 좀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네. 좀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요. 아 혹시 근데 비글즈 오디션 언제 하나요? 아니요. 아니 충원할 때 내지 않았나 싶어요. 비글즈 멤버 충원 하나요? 충원을 하고 여러분 한 명이 나갔기 때문에 예. 네. 그때 만약에 시수기리님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환영이죠. 근데 지금 그래요? 딱 만약에 비글즈 그 다음에 광우 협동조합 어디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어차피 그 전에 예. 있던 소룡이도 마이너즈랑 비글즈 동시에 겹쳤잖아. 아 집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여기서 네, 낙견이가 보고 있고 같은 그렇죠, 보고 그렇죠. 여기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주세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노선을. 네. 아!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또 방송감이 방송감이 일단 지코 형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시수기리 씨 효과가 있는 게 시수기리 씨 나오고 시청자가 지금 몇 천 명 벌써 3만 5천 명 확실히 메이저 기운이 좀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확실히 뭐 인재는 인재인가 보네요. 네 시수기리 씨 이런 어떤 대우를 받게 된 게 굉장히 기분 좋지 않나요? 너무 좋습니다. 어디 가서 시수기리 씨가 친구들이 네네네 아무튼 뭐 그래요 시수기리님 여기까지 뭐 개인기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저 개인기는 없습니다. 개인기는 없다. 예, 아, 차라리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굳이 여기서 이제 PD 수첩 욕 한 번 하는 거 어떨까요? 장난이고. 아, 저 있는데. 코트 님이 얼마 전에 하셨던 거. 아 예예 예. 고생하셨고. 제가 볼 때 치코 형님이 이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나 뭘 정해요? 한 명 한 명 그거 해가지고 여섯 명 맞추기로 했잖아요. 아, 그거는 네. 다 보고 이제 다 보고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예. 아무튼 시수기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예.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이크 예. 놓고 가주시고. 네. 야. 네. 정말 시수기리님이 강우 협동조합에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그림일 것 같아. 근데 이제 조금. 저랑 너무 이미지가 좀 많이 이제 좀 아니 유부남인 것도 그렇고 좀 살짝 좀 겹치는 게 좀 많긴 하죠. 저희 잠깐만 얘기하고. 마이크. 아니 근데 예. 잠시만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수길이 네 미상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예. 나는 굉장히 그래도... 좋게 봤던 게 예. 형님이 좀 톤이 낮아요. 낮고 좀 약간 느릿느릿한 그런 말투를 시수길이 같은 경우는 말할 때 이렇게 텐션도 그렇죠. 높고 목소리도 톤도 좋아서 예. 뭔가 합이 잘 맞을 것 같긴 해요.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럼 지코 형님은 그냥 남자는 다 안 뽑겠다는 마인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이제 좀 다 냉정하게 지금 잘 보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수기린이 가장 저는 그동안 봤던 분들이 가장 좋았어요. 이제 몇 번째죠? 참가자가?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큰 분이 나오겠죠. 더 큰 분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 오늘 재밌는데 근데 재밌어요 확실히. 네네. 저 너무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자, 강우 협동조합 여섯 번째 참가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주세요. 예. 자, 큰 겁니까? 슬슬 이제 뭔가 좀 여성분들도 여성분 좀 올라올 좋죠. 때가 되진 않았나. 그렇죠. 중간중간에 좀 껴줘야죠. 아, 일단은 남자분이시네. 자, 일단 앉아주시고요. 마이크 잡고. 네, 마스크 벗어주세요. 네, 마스크 벗어주시고 자기소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등치가. 네, BJ 프리맨입니다. 프리맨님. 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예? 예? 아,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혹시 뭐 술 한잔 빨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몇 살이에요? 제가 38, 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서울. 지금 일단은 체인장 혹시 보이시나요? 예? 체인장 혹시 보이세요, 지금? 예. 예,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나가라고 나. 네, 나가시면 됩니다. 아, 농담이고. 예, 농담이고요. 예. 맞죠. 좀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제가 BJ 프리맨이고요. 예. 네, 서울 살고 있고 지금 38입니다. 아, 38이시고. 예, 지금 방송한 지는 지금 두 달 반 정도 됐고요. 두 달. 프리맨 님. 지금 눈을 지금 좀 감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 네. 시선이 어디를 보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체인장 미친이 너무 안 좋으면 이럴 때는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바로 그냥 좀 이제 보여줄 거를 좀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나. 자기가 특기 있어요? 네. 예, 특기는 제가 이제 푸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예요? 푸파요? 푸파가 잠기시구나. 여기서 갑자기 없고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엽기 BJ 쪽인가요? 지금 방송하는 게? 엽기 BJ는 아니고요. 예. 제가 푸파원정대라고 좀 방송 찍었습니다. 아, 푸파원정대요? 푸파 그거는 원정대. 어디서 했던 방송이죠? 어디서 했던 거예요? 아, 제가 혼자 찍고 있었습니다. 나또 뭐. 아, 그러니까 혼자 기획을 하시고 혼자 방송까지 하시고.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혹시 아니 좀 이게 높아시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좀 혹시 전과는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 깨끗하시고 예. 아니 좀 약간 이제 좀 약간 눈이 쾅 하시는데 이런 게. 제가 노가다 출신이라 제가. 예, 어디요? 노가다 출신이라. 아. 좀 쓰면. 아, 노가다 한 몇 년? 10년 좀 됐습니다. 어떤 일 했는데요? 저 건설 쪽에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노가다 좀 그것도 분야가 여러 가지니까. 네. 철권. 아, 철근 콘크리트. 아, 철근 콘크리트. 그 지코 형님이 노가다 반장 출신 아닌가요? 아니죠. 예? 노가다. 노가다 10장 출신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이제 관리. 이제 아, 관리지. 예, 관리 이제 좀 총무일. 예, 좀 많이 이제 하고 했는데. 아, 그럼 철근 그 갈코리지를 잘해요? 아니면 뭐 공구리 자바라를 좀 잘 잡아요? 아, 전문 용어 나왔다. 아, 뭐 바이브레다 질도 잘 하시고. 아니 왜냐하면은 뭐 광우협통조합 뭐 집도 지을 수 있어요. 아, 맞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 감성 아니겠습니까? 맞죠. 시골에 사는 거 아닌가요? 시골에서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뭐 모든 뭐 다 열려 있으니까. 네, 뭐 목수 망치지도 하고. 아니, 평상시 좀 약간 좀 제 방송은 좀 봐요? 예, 직구 제가 직구 형님의 우상이거든요. 아, 우상까지 나다. 예. 그러면 지코 형님 방송에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어떤 방송이에요? 그때 이제 6년 전에 그 키보드 부실 때. 예전에 그 샷건 방송. 마블 이제 이런 시절에. 지금은 이제 다시 나오는 방송인데.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없다. 예. 특기는 뭐 푸파고. 예. 그럼 또 이제 기타 이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우리 광우 협동조합 오면은 이제 뭐 좀 각오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제가 힘을 잘 쓰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간절한 예. 근데 자꾸 힘이 세다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은 차라리 그 저 건설 현장으로 좀 가시는 게 어떤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힘 있으면 그냥 헬스 유튜버를 하시고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 아니, 걷다가 이제 좀 만약에 여자 BJ들이 이제 같은 이런 이제 조합원에 있다. 여자들이랑은 어떻게 사이가 이제 좀 좋게 잘 평상시 지내십니까? 제가 여자 사귀어 본 지는 두 번 사귀어 봤거든요. 아, 지금까지 38살
두 번 사귀어 봤어. 아니 뭔가 목소리나 예. 이런 게 들어보니까 여자 혹시 때리진 않죠? 예. 예. 순수한 남자입니다 저는. 아 예. 여자 순수해 보여요. 그래 어 좀 맞아요. 예. 약간 근데 이제 좀 보통 지금 방송을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네. 2월에는 한 3,000개. 3,000개. 예. 3월에는 왜 뭐 했길래 왜 700개밖에 못 받았습니까? 아 3월에는 이제 합방을 하다가 예. 좀 안 좋게 좀 돼가지고 아~ 정지 이력 있나요? 아니요 저 블랙리스트 누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아 정지 경험이 좀 그게 있다. 뭐야? 그게 뭐예요? 혹시 남의 방송 가서 욕하고 막 그러셨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예. 그게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본인에 대해 잘 알았고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뭐 보여줄 거 없으면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예, 저를 뽑아주신다면 예. 항상 노현근성으로 간절한 BJ.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프리맨님. 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야, 프리맨. 프리하시네요. 네, 약간 이렇게요. 근데 약간 생긴 거는 직구이랑 좀 닮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스윗해졌는데 전 저런 분들 보면 무서워요. 아하. 네? 예. 근데 좀 약간 음침하기네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음침해요. 예. 자, 자, 뭐 다음 그러면 뭐 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참여자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때쯤에는 진짜 여자가 들어와요. 이제 여자분이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 뭐 섭이가 지금 뭔가 이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섭이 씨한테 화살이 좀 날아가지 않을까. 자, 섭이 씨 방송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 눈치 있으시면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참여자분 지금 뽑는데 약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신가요? 약간 노을의 강균성 씨 느낌이네요. 살짝. 진짜 강균성 자, 마이크 받으시고요. 느낌이네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8일차 전직 아이돌 출신 신입 남캠이자 여캠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BJ 최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남캠에서 여캠? 강욱입니다. 강욱입니다. 강. 강욱 씨. 네. 아까 전에 뭐 남캠에서 여캠이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 네. 이 말이 혹시 트랜스 아,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예. 예. 네, 저 여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러면 뭔 무슨 말이에요? 남캠에서 여캠으로 바꿨다는 게. 아, 남캠이자 여캠. 이제 두 개 다 망가질 수 있고 뭐든 다 아, 여캠. 아, 여캠. 여캠 말고. 예. 여캠이라고 한 줄 알고 여캠. 여캠 캠방. 아이돌 출신이라고 했는데 혹시 데뷔까지도 뭐 아, 맞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활동을 했고 제가 새 멤버다 보니까 국내 활동은 못했는데 이제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해외 뭐 어디 쪽에서 하셨나요? 일본,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뭐 동남아도 돌고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룹 명이 어떻게 되죠? 저 오프로드입니다. 네, 개투포자 아이돌이고요. 오프로드? 네, 그 살짝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동차 등산 등산할 때 나는데 등산 갈 때 이제 오프로드 있잖아요. 아, 오프로드 차.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오하는 거 보니까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개투포자이죠. 네.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오프로드. 네. 그럼 아이돌에서는 뭐 어떻게 뭐 담당하셨어요? 아, 저 댄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댄스. 댄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리액션이 이제 강균성님이 추는 롤리를 준비해봤거든요. 이거 솔직히 제가 이거 못 웃기면 제가 방송 적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바로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저희 춘향은 한명 반이고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 고향도 서울이고 노래는 그 특기는 노래와 춤, 얼굴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연예인 활동을 하셨잖아요. 연예인 활동.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 여성 연예인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너무 많이 다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JYP를 다녔었어요, 전에. 아, JYP. JYP는 제가 또 공채 1기 출신인데. 아, 공채 2기. 예, 예, 예.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다녔어가지고 제가 31살인데 그러니까 선미야, 현아 양 다 같이 있었거든요. 오, 대박이요.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텔미 때 원래 제가 꽃들미 좋아해가지고 JYP 출신인 거 알고 있어요. 아, 혹시 윤군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 윤군. 알고 있는 거 말고. 네? 윤군 하니까 꽃들미 아니에요? 꽃들미 저 저기 꽃들미 맞아요. 자, 일단 그러면 뭐 개인기 한번 준비했다고 하니까 개인기 한번 보시죠.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롤린인데 강균성 씨가 하는 롤린. 예. 25초부터 틀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25초부터 형님. 3분 25초. 아, 저쪽 뽑았죠. 예. 댄스가 이게 아이돌 맞습니까? 예. 약간 좀 광기에 예. 사로잡힌 모습을 좀 보이는 듯했어요. 선생님의 느낌을 살려다 보니까 더 과하게 좀 충격했습니다. 아, 근데 예. 반응은 좋았어요. 실제 반응은 좋았습니다. 예. 일단 사람이 좀 밝네요. 가진 에너지 자체가 조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 방송은 지금 BJ 말고 그럼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다른 일 이제 피팅 모델이나 홍보 모델 이제 광고 모델 쪽을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인스타도 하시겠네요? 아, 인스타, 인스타 팔로우 몇만이십니까? 팔로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1만이었는데 예. 원래 그 기획사에서 샀어요. 아. 네, 사주고 하더라고요. 안 유명하다 보니까. 아, 근데 팔로우도 만 명인데 어떻게 참 몇 개월 방송했다 그랬죠? 저 98회차 방송하고 98회차 98회차는 한 3, 4개월 한 건데 맞습니다. 왜 본인 질차 수는 185명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고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다른 데 막 이렇게 크루 뭐 이렇게 오디션 방송 이런 거는 여기가 처음입니까? 아, 처음입니다. 네, 진짜. 그러면 강욱 씨 같은 경우는 지코 형님 방송 많이 보셨나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 술 먹방 하시는 걸 예전에 그 샷건 치는 것도 보고 예. 많이 봤습니다. 술 먹방 이제 여성분들이랑 이쁜 여성분들이랑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러워요, 솔직히. 지코 형이 욕할 때 좀 남들이랑 다르게 네. 예, 이렇게 욕하는 톤이 있는데 혹시 그거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씨 이런 씨발로마. 아니 좀 약간 살짝 맛이 없네 욕할 때. 아, 원래 지코 형은 시부레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그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예.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광우 협동조합을 들어온다면은 네. 좀 어떤 역할에 뭐 좀 약간 뭐 제 옆에서 이제 좀 뭐 뭘 좀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예. 농사 짓으면 힘들 거 아니에요. 예. 옆에서 제가 지코 형님을 완전 재밌게. 힘이 안 될 수 있도록. 아, 그건 예. 좀 아닌데요. 예. 아, 더 그거는 이제 다른 여성분들이 할 거고. 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아니 근데 그 아시는 뭐 여자분들은 많으세요? 여캠이나? 없습니다. 예. 아. 예. 아. 아쉽네. 네.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약간 감성이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아프리카 감성 아니고 맞아요. 틱톡 감성이에요. 맞아. 틱톡 감성. 저기 그런 끼를 가지고 틱톡을 찍으세요. 예. 틱톡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네, 예. 아쉽네요.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말씀 이제 좀 드리고 싶다면은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국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많이 방송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광고 협동 조합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가발이에요 이거? 가발입니다. 가발이네. 가발 벗는 게 좀 남긴 하네. 가발 벗으니까 뭔가 좀 더 아이돌 같네. 예. 아 근데 강균성 컨셉으로 가려고. 예, 예, 예. 근데 지코 좀... 형이 방송 열심히 하셔야겠다. 다 옛날 얘기밖에 안 하고 예. 최근에 지코 형님의 방송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맞던 거죠. 이제 예. 그냥 이제 대충 이제 예전에 뭐 유명했던 거나 예. 이제 그냥 대충. 근데 제가 볼 때 자괴감 들 것 같아요. 예. 왜냐면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아이돌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렇죠. 제2의 빅뱅 이거를 꿈꿔 왔을 텐데 네네네. 지금 어떻게 광우 협동조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롤리를 추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 지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연예인 이제 예. 출신들이 네. BJ로
알기로는 성공하는 경우가 거진 많이 없어요. 아, 예, 예. 네, 솔직히 감성이 완전 이제 다른 데라.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봤고 예. 뭐 다시 불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근데 예. 웃겼어요 솔직히 춤출 때 근데 뭐 괜찮았어요 아니,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막 직구 형님 막 농사 짓고 뒤에서 롤링만 계속 추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죠. 남자라면은 그냥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예. 예. 이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어떤 인상을 주는 게 또 오디션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예. 그럼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쯤에서 진짜 여자가 나와야 돼 아 왔어요 어 왔다 왔습니다 왔다 이야 드디어 나왔어요 자 마이크 잡으시고 앉아주시면 예예 예, 의자 편하게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는 방송 3년 좀 넘었고요. 진예화라고 합니다. 진예화 씨 예아요. 진예화 예예아 예아요. 예아 예아. 근데 네. 솔직히 역캠은 다른 거 뭐 따를 필요 없고 진짜 평균 발포사는 몇 개가 터지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예. 좀 이따가 예, 자 이제 보고해서 이제 이렇게 할 것 같고. 진예화 씨 네.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 나이가 네 28살입니다. 예? 네. 예? 방송 나이요? 장난하지 마시고. 아, 저기 나이 본인 나이 말씀을 나이 감면 방송 나이입니다. 저희가 그 아프리카 수사대예요. 정확히 합니다. 그렇죠. 예. 방송 나이입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충 그건 그렇다 아, 치죠. 예, 아, 그렇게 칠게요. 아, 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기 소개 좀 예, 가볍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뭐 주량이 예. 일단은 한 병 반에서 두 병이고요.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주량이 세기 때문에 지코 예. 오빠랑 네. 합을 맞출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또 저는 또 멘탈이 강합니다. 네. 별로 안 강해 보이는데요? 근데 약간 지코 형이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눈빛 변태 같은 눈빛 띄지 마시고요. 방송 예.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제 완전 다르게 지금 총 5,700시간이면은 지금 예. 한 방송을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3년. 네. 근데 이분은 나름 지금 풍력을 보고 놀랐어요. 몇 개를 봤길래? 지금 1월이 이제 22만 개. 오, 22만 개? 갔다가 2월이 이제 27만 개. 27만 개? 예, 갔다가 이제 계속 상승세인 게 이제 3월은 이제 34만 개. 34만 개? 예, 뭐 4월 달은 뭐 아직 안 됐지만 지금 현재 뭐 한 11만 개 뭐 이렇게 되고 아니, 있는데. 아니 근데 그 혹시 PC명이 뭐라고 하셨죠? 진예아요. 진예아 씨는 네. 혹시 이제 열흘이 다 이제 떠나가실 수가 있는데 혹시 그 감당하시고 지금 여기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열혈 오빠들이 또 응원을 해줬습니다. 응원까지. 예. 와. 아니 그럼 나름 벌만큼 잘 벌고 이제 하는데 여기 그럼 왜 나오셨는지? 아, 이제 저는 원래 지코 오빠 방송을 좀 많이 봤었어요. 저도 지순이었다. 지순이. 네. 탑순이야. 죄송합니다. 진짜 남 BJ 중에서 지코 오빠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이야. 그래요. 아니 은근 또. 아 또 좋아한다. 취향이 또. 예. 아니 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혹시 남자 BJ 중에 합방한 사람 있나요? 아 합방 네 경험은 있는데 한 적은 있는데 그냥. 좀 5회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합방하셨어요? 네, 아, 네 일단 네 거루님이랑 거루요?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요? 예전에요. 그러니까 완전 신입 때요. 3년 전에 이제 못 모르. 3년 전에는 그럴 수 있죠. 그 당시 이제 회장님이 그때 이제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했고. 그때 그 이후 뭐 했는데 네. 느낌이 어땠어요? 아 그때 좀 마무리가 안 좋아가지고 예. 트라우마가 좀 생겨서 합방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었다. 아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데가 지코 형 역캠 합방인데 그거 같은 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랑 해서 지금 나름 메이저 된 BJ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비교할 사람이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도 아니면 뭐죠. 잘 되면은 최고가 될 것이고, 네. 네, 좀 역량이 없고 이제 좀 이제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다른 BJ분이랑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춤추는 곰돌님이 네, 제가 와서 제가 곰돌. 또 댄스 BJ라서 댄스 BJ 하자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갓성우님 가덴터 분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2명 있다고 했는데 예. 아, 가덴터. 그래서 뒤통수로 또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아빠. 그래서 그것도 좀 안 좋은 추억이었어요. 가서 이제 이게 영차 마다 왔는데 아, 네. 그 갓성우 풍 땡기고 할 때 다 같이 영차 네, 남자는 영 여자는 차. 네. 너무 역겨워요 그거. 앵거리 하고 예. 왔어요. 아, 그 네, 합방에 이용을 당했다. 아 근데 혹시 오늘 의상 자체가 너무 오디션 아니 면접을 보는 약간 공식 흰 셔츠인데. 아, 네네. 원래 오늘 컨셉이 진비서 예. 진예하잖아요. 예. 진비서 스타일로 이렇게. 아, 하긴 요즘 비서 좀 네. 공석이기도 한데. 공석이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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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강우 옆에 또 취직하고 싶어서. 저는 솔직하게 지코님 이제 여자들이랑 이제 수먹방을 자주 보는데 네. 거의 3할 이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예, 혹시 그 정도 강우를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그건 돼 있을 거. 왜냐면은 거의 지금 합방한 BJ들은 거의 똥물에 뒹굴다가 오셨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여기는... 그래 아까운 눈물이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납견이 뮤즈만 된다. 네. 그럼 메이저 역행가는 그냥 고속 열차예요. 예. 아, 지금 뮤즈가 공석이거든요. 네. 그럼 키워낸 예. 뮤즈가 누가 있었죠? 있죠? 아이, 그거 이제 제 입으로 이제 너무 많아서 얘기 드리기가 좀 살짝 이제 민망한 방송을 접었죠. 예. 자, 그러면 저 댄스 한번 볼까요? 댄스 좋다. 네. 댄스를 예 이제 바로 아니 그러면 아까 뭐 이렇게 이게 말고 아 모든 장르 가능합니다. 모든 장르? 네. 그 역행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까 뭐 이 노래. 예. 혹시 누구한테 스매시 맞으셨나요? 아니, 등짝이 너무 빨가셔가지고 아무래도 뭐 피부가 되게 약하신가 보다. 오늘 좀 긴장을 해가지고 평소보다 피부가 좀 빨개지고 그리고 제가 밖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너무 그래서 추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맨다리로 기다리느라고 좀 빨개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댄스도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요. 예. 네. 뭐 그러면은 아니 제가 특기가 댄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안무 같은 것도 또 잘 짜실 줄 아십니까? 아 그럼요. 프리댄스 다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댄스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광우 협동조합 이제 댄스 담당으로 들어온다. 이제 하면은 뭐 리액션 단체 댄스 이제 그런 것도 안무도 좀 스스로 짤 수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럼요. 제가 지코 오빠 춤 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네요.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또 뭐 더 준비하신 건 없죠? 아 네 여기까지 네. 일단 뭐 댄스 잘하고 뭐 주량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어쩌이 좀 일 같은 것도 어떻게 좀 잘 하세요? 뭐 잡단일 좀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아 제가 예. 20년 동안 예. 농사를 짓다 와서. 예? 농사요? 지리산에서 농사 짓다 이제 서울로 왔기 근데 때문에. 이분 너무 이게 심하시네. 너무 떠버리네. 제가 네. 난 일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난 일. 난 일이요. 네. 예? 밤에는 뭐 술 먹는 게 일 아닐까요 시골에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주일에 한 이틀 네. 정도는 이제 여주제에서 이제 방송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틀 뭐 다 가능합니까? 외박의 여부에 대해서 예.
강아지 한 마리 있긴 하는데 예. 네. 뭐 사이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 예, 그럼요. 이틀. 투명인 사이. 틈을 주는 거죠. 밤이를 네. 가려야지 낮을 자리에서 뭐 하노. 아, 아 그거 맞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런가? 어. 네. 어. 자, 이제 아무튼 그럼 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이제 좀 앞으로 각오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요. 네, 각오는 예. 어. 만약에 제가 지코 강우 옆에 어 합격이 된다면 뭐 진짜 꿀리지 않고 아무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좀 뭐 몸과 마음을 다 던질 수 있다? 네, 그럼요. 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아유 예,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예아님. 예. 저는 생각 역행 분들은 솔직히 예. 멘탈이 있어야 돼요. 어 근데 진짜, 멘탈 예. 좀 세 보이긴 한데요. 멘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 방송은 이제 몇 마리 이제 막 물타기 되고 하면 여성분들은 그런 모습 울거나 방송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데서 굉장히 밝게 얘기하고 좋은 그렇죠. 포부도 있겠지만 막상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가서 술 먹방 때 기분을 약간 분위기 곱창낸다라든지 그렇죠. 또 많고 또 그러면은 또 이게 좋게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맞죠, 맞죠. 중요하다. 아 마이크가 지금 자꾸 어. 문제네. 야 아니면은 저 밑에서 뭐 저걸 밟아가지고 마이크를 이거 자꾸 여기서 저기랬나.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당겨. 괜찮으세요, 어. 여러분들? 아, 아니야, 야 저 선을 예, 선을 안쪽으로 좀 안쪽으로 좀 이렇게 어 이렇게 넣어야겠네.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 면접자들이 이제 밟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 오늘 형님 스튜디오 이사하신 거 아니죠? 예? 오늘 이사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래도 어. 마이크 이제 괜찮으세요, 아, 여러분들? 오. 아. 어, 예, 이분은 네. 좀 자주 뵙던 오디션 분인데. 방송에 빠짐없이 네. 나오는 그분이죠. 어, 드록바. 예, 네, 드록바. 아, 일단 앉아 주시고 예. 자리 앉아 주시고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우측 뒤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J 드록바입니다. 38세고 사는 곳은 부천. 그리고 고향도 부천입니다. 아. 예. 아 근데 네. 아 예. 근데 이분은 제가 소룡파라고 예. 알고 있는데요. 아, 소룡파. 오늘 잘렸습니다. 아. 아. 예. 또 뭐 하다 잘렸나요? 그 이제 저랑 이제 컨셉이 조금 달라서 이쪽으로 한번 가 보라 그래 가지고 오늘 아,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예. 예. 그 어? 저기 그 팀이 안 맞는 거죠. 어, 그럼 본인이 느낌이. 왜 예, 이쪽이랑 형님. 뭔가 좀 잘 맞는다 생각을 하세요? 아 제가 이제 또 나이가 또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형님이랑 조금 기운이라든지 이런 느낌이라든지 살짝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형님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은 예. 노선 변경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노선 변경 많이 했고 나쁘게 얘기하면 BJ계 철새예요. 아, 지금 드록바 씨, 록바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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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동안 지금 다녔던 크루 예. 쫙 한번 연력을 한번 읊어보시겠어요?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어디 예, 다녔었는지 그 제가 다닌 데가 이제 그 가덴터. 가덴터를 시작으로 가덴터. 네, 가덴터 시작해서 이제 그 두 번째 제가 가는 데가 이제 진엔터. 진엔터 하면 진국이 진국이 진엔터. 그다음에 이제 그 난잼이라고 모르실 거예요. 난쟁이 예, 또 난통공고. 네. 예, 난통. 네. 난통공고 갔다가 이제 네. 그 소룡 거기 아, 소엔터. 소엔터 갔다가 벌써 네 군데나 예, 이렇게 다녔는데 네 오래 붙어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뭐 이렇게 예, 아, 잘... 그게 아니고 두 개는 이제 망했어요. 두 군데는 이제 망해가지고 망해서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이제 예, 간제비는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소룡파에서 잘렸다는 그만큼 방송감이 없어가지고 잘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방송감이 없는 건 아니고 이게 그 저겁니다 형님. 그 이제 저랑 조금 이제 컨셉이 좀 안 맞아가지고 예,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형님 또 온 게 동기가 이제 형님 또 이빨 좀 배우려고 걱정이 되는 예. 게 그동안 이렇게 자기랑 잘 안 맞다 이런 표현 많이 쓰셨어요. 본인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예예. 여기서도 저기 광우협동조합에 들어와서도 안 맞으면 또 나갈 건가요? 아 여기서는 안 나가요. 아,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저희 주군입니다. 아 예, 저희 마지막 주군. 종착역입니까? 예, 얼굴도 형님이 푸근하시고
어 되게 그 푸근하시면서 이제 주군급이세요. 왕이 될 관상입니다. 왕이 될 관상. 아~ 그래서 왔어요. 관상이다. 예, 왕이 될 관상. 일단 토킹하는 거 그게 편한 분위기는 좀 있네요. 예, 뭔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긴장을 예.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편한 마음으로 나온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아니 오디션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 또 선물 또 옥체를 좀 보존하셔야 되니까 선물까지 예, 가서 또 이제 복갱이질 할 때 복장과 복장과 필요하지 않고 네 가져왔. 설구 씨는 이런 거 받으면 예. 던져버리는데 예.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분 왜 들고 왔습니다? 사분 오늘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합격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오늘은 아니고 예. 이제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요? 이제 좀 어 아 제가 가서 예 맡겨만 주세요 형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제가 그 10캐리 해가지고 버스 태워드릴게요 제가 예? 10캐리를 아 아니 그러니까 형님 피곤하신 날에 형님 피곤하신 날에 제가 캐리를 해드릴게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삽의 의미가 자기 무덤을 파서 자기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예. 자, 로빠 씨 그러면 준비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준비된 거요? 저 여기 네. 밑에서 돌아야 되는데 혹시 캠이 아, 또 설마 그 당신이 했던 거 있잖아. 네, 그때 봤던 거. 아, 그러면은 다른 거 있고요. 다른 거 있고요. 그럼 다른 거. 그러면은 그 직고 형님 그 불족발 그 사장 그 뚜껑 펼 때 그거 네, 성대모사 예. 하겠습니다. 아, 그때 아, 그거. 예, 예, 전화 통화 때 예, 그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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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보시죠. 예. 자, 불족발 여기 있어요. 예. 아! 뼈다귀가 아! 개새끼 잠깐만 있어 봐. 씨발. 전화 갖고 와. 개새끼 이거. 저기요. 뭐 하세요? 예? 불족발. 예. 마추가 왜 그러세요? 똑똑똑 신하인 A 아니 뭐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나가. 아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잘 봤습니다. 예. 좀 아쉬웠어요. 그럼 이거 딱히 하실 코멘트 없으시면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 형님 진짜 존경하고 아프리카 우리 올타임 드리퍼 1위 형님 존경하고 저기 저도 이빨 그 저 배우면은 저도 좀 그 혹시 강의 있으세요? 이빨 강의? 그 드립 강의 그런 거 예전에는 없... 예. 드립 교실이란 것도 있었죠. 아, 예, 형님. 예. 그거 한번 저도 같이 하면 또 배워서 제가 또 이제 형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낙견이 형님들. 네. 나가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네. 좋았습니다.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다 보면 반대쪽으로 예. 예,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거의 다 보면 나왔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오고 그래요. 네. 이제 이렇게 다들 그러니까 저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여기서 또 사람들은. 관심을 주게 되면 또 시청자 오르거든요. 한 번에 어떤 일탈이죠. 예. 자, 다음 분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주시고요. 예. 쫄았어요, 여러분들. 살짝 쫄았습니다. 예. 저 다음 분. 예, 들어오세요. 아, 예, 이거. 자, 일단 자리 앉아주시고 여기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앉아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J 말파 연습 중이고요. 그 뭐지 아리 연습 중이었는데 최근에 그 말파로. 진화했어요. 네. 닭싸움 했을 때 이렇게 말파라는 별명을 얻어가지고 참 감없게도 그걸로 닉네임을 또 바꾸셨어요. 네. 네. 예. 헬크업 해가지고 성치도 그 말파로 또 진화 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아리 연습이 제일 멋있을 때가 마리 깡두고 삭발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때가 제일 멋있거든요. 사실 그거밖에 예. 기억이 남지 기억이 않아요. 예. 아니 근데 또 그것도 있지만 또 역대급으로 거품이 빠지는 것도 네. 예. 참. 아, 여쭤보고 싶은 게 삭발 네. 했었을 때 그 거품이 이제 그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아줬잖아요. 그게 이렇게 빠질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아 괜히 했나? 아 삭발 괜히 했구나. 아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한 거 맞아요. 아 마인드 좋아요. 아, 네. 기회를 잡는 것도 아니, 자기 노릇이다. 예. 근데 왜 굳이 강우상사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건 광우협동조합에 또 지순이거든요. 지코 오빠 방송에서 그 I'm Little 광우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지순이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같이 술 먹방 진행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같이 그래도 아니, 많이 많아요. 했었죠. 아 많이 했구나. 제가 BJ 데뷔해서 첫 합방
합동 방송이 지코라 번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저랑 좀 친하긴 하죠. 맞아요. 좀 안면이 좀 있으시고. 네. 그래요. 아리온 쑥님 그러면 이제 광호협동 조합에 들어온다면은 어떤 그 각오가 돼 있으신지. 어떤 각오가 돼 있냐고요? 네. 아 진짜 뭐든지 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아,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네. 근데 그 또 그럴 게 삭발도 했고 역해물에서는 힘든 맞아요. 노선들을 다 이미 겪어보셨기 때문에. 산전 수전 다 겪긴 그렇죠. 했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런데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이제 좀 별명이. 노잼 연습 중이라고는 왜 계속 그렇게 따라다닐까요? 아 근데 옛날에 예. 제가 좀 선비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예. 이제 지금 그거 싹 다 버렸어요. 아니 난 사실은 아, 이런 분은 좀 안타까워요. 버렸다. 왜냐면 예. 열심히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얼굴 많이 비추셨잖아요. 아 맞죠. 근데 뭔가 빛을 못 본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본인도 좀 현타가 오고 그럴 텐데 예. 끝까지 도전을 하는 난 이게 맞아요. 높이 삽니다. 아, 네. 네. 저는 더 열심히 네, 성장할 거예요. 아, 제가 먼저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코 형님도 합방도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낙견이의 품맛을 못 잊어가지고 아,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합방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이제 예. 지금 이제 좀 살짝 여쭤보면은 뭐 1월 달에는 뭐 방송을 제대로 안 했나 뭐 한 6,500개. 아, 네. 뭐 1월 달에 그 2월은 뭐 2만 개. 오. 근데 여기서 3월부터 갑자기 16만 개. 오, 16만 3월 달에 16만 예. 개. 그것도 4월은 현재 이제 9만 개. 9만 개. 아니 왜 3월 달에는 왜 이렇게 네. 많이 받았어요? 아 그 네. 미션 있어 진국 씨랑 네, 같이 했던 거. 아 네. 그것 때문에 미션 네, 방송을 많이 네, 했었죠. 아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그 진국이랑 이제 아리 요 분이랑 네. 방송하느냐고 진국이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아 그래요? 본인 때문에 헤어졌다고. 아, 네. 맞아요. 커플 브레이커. 아, 네. 근데 그건 진국이도 그래서? 잘못이 커요. 예. 여자친구 있는 입장에서 누가 받아주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나리오 수준님은 연애만 하면 좀 이상하게 지내요. 그 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럼 예. 아니, 예. 이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 예. 그때 정지당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 네, 같이 그 욕조 방송 한번 하고 정지당했어요. 예. 아, 그건 너무 갔죠. 네. 욕조라니요. 예. 욕조 방송. 그러면 뭐 여기서 뭐 따로 뭐 보여주실 거라도 있나요? 준비한 거라도? 뭐 예. 춤도 있고 네 다 할 수 있어요. 아 댄스요? 네. 예. 바지를 안 빠세요? 아니 초코칩이 묻어있네. 이봐 엉덩이 초코칩. 어 진짜. 예, 예. 그 바지 주머니 쪽에 초코칩이 좀 묻어있네요. 댄스는 그럼 뭐 그냥 프리 댄스로요? 편하게? 아 네 그럼요. 아 예 그래요. 그럼 바로 좀 보여주세요. I'm forth, I'm back, I'm forth, I'm back. Push it, push it back. I'm forth, I'm back. I'm forth, I'm back. I'm forth, I'm back. Keep it going. 까지. 아니 근데 요즘은 그럼 왜 이렇게 좀 살이 좀 예전보다는 이렇게 좀 많이 벌크업이 된 것 같은데 예 마이크 잡으시고요. 아 요새 그럼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 술을. 또 주량이 좀 세가지고. 아 그쵸 술 잘 네. 먹고 이제 이러긴 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디션 때마다 이제 웃음을 짓는 게 여성분들이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도 예. 아무래도 뭐 아니 근데 또 이제 아리온 수중님 같은 경우에는 또 치고있는 합방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낙견인들의 네. 채팅을 알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워낙 그 멘탈이 세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왜 여기 굳이 강우상 강우 협동조합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 예. 저는 그냥 이게 저 요새 혼자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혼자 방송하는 혼자 힘들고 이제 여러 명이서 뭐가 이렇게 막 많이 같이 하는 게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아~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 맞아요 맞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 원하시면 가족분들이랑 방송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어, 어. 예.
엄마 아빠가 방송하는 거 싫어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좀 약간 고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어떤 그 합방 케미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동지를 빨리 트셔야 될 텐데. 예. 그래요. 이거는 이제 낙견님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과 케미를 또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파악을 하고 있죠. 그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미지 소모가 좀 많이 심했다. 아 맞아. 너무 많이 심했어요. 나오셨어 여기저기. 아, 예. 아, 그래서 아, 조금 약간 그런 신선함은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일단 뭐 잘 봤습니다 춤이랑.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아린 교수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네. 시청자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아, 뭐든지 시키면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이어트도 할게요.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떨어지면 안 돼요. 아, 근데 워낙 그렇지. 저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쵸. 방송에 막 진짜 이미지 소모가 너무 심해. 항상 보면 봉준이 방송 나와 있고 네 방송 나와 있고 이러더라고. 또 많이 또 나오긴 했는데도 오늘따라 그래도 유독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게 네 형님 앞이라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예,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맨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근데 좀 마지막 눈빛을 보는데 좀 약간 즙을 잘라 그래요. 아, 예. 자. 다음 분 그럼 한번 또 바로 또 모셔보도록 하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서비 씨가 몇 분이 그럼 왔는지 잠깐 서비 한번 좀 살짝 올라와 봐. 자 미스터서. 자 미스터서 잠깐 올라와 주세요. 중간 보고를 솔직히 한번 한 몇 명 정도 남고 예, 이런 거 좀 잘 알아야죠. 그렇죠. 오늘도 서비 씨가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아 근데 이거 서비 씨 뭐 좀 챙겨주고 하는 부분입니까 오늘? 아니 전혀요. 뭐 한 앞으로 한 몇 명 아 서봐 예 아, 우리한테 그, 얘기해 줘 혹시 좀 적어 주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20명 이상이 남지 않았을까. 예 몇 예, 명이 남았는데요? 예 그래요. 뭐 아무튼 뭐 다음 분 예 들어오시죠. 예. 예. 아 근데 역시 지코엘님의 클래스를 예. 여기서 여지없이 보여주는. 보여주는 네. 그런 방송이지 않을까. 아 너무 긴장해서 여러분 지리로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어 여기 있는데.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어서 이분 들어오세요. 진짜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J 대성이 형이라고 하고요. 오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그거를 왜 본인이? 아유 죄송합니다. 나이는 36이고요. 고향은 서울이고. 그리고 지금 사는 곳은 여러분들 부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량은 이제 보통 주량을 여쭤보시는데 이제 몇 병 먹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며칠 먹냐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한 7병에서 8병 정도 주량은 되고 있습니다. 와, 7병에서 8병이면 엄청 많이 드시는 건데. 네, 네. 네. 딱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술 버릇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맞죠? 아, 진상 주사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정리하고 네네. 제가 대성 형님 좀 알아서 아세요? 네네. 네네. 아, 저는 BJ분들 그러면... 굉장히 관심 많기 때문에 예. 공방에서도 많이 나오셨고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마술도 그래요? 하시고 다재다능한 분이세요. 아니 너 기억 안 나? 여기서 막 모자 이렇게 했었던 우리 그 저기 비글즈 했을 때 마술 하셨던 그래, 분이에요? 그래 가장 미니 좋아하잖아. 그때 1등 했던 네 그래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세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예, 예. 네네. 네. 자 일단은 여기 뭐 그 광우협동조합에 이렇게 또 그 들어오셨는데 그 참여를 하셨는데 네. 그 각오가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잘 맞지 않았거든요. 좀 약간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네. 네.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뭐 우리 또 대표님께 직후 우리 대표님께 네네. 예, 뭐 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또 비가 올 때 우산이 되어드리고 아~ 네. 꽃이 피면 나비가 되어드리고 네. 일단은 또 이 지쳐 있는 그 텐션을 또 어떻게든 제가 또 물이 익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올리고자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평소에 방송 많이 보시나요? 어제도 형님 방송 키셔가지고 방종할 때까지 다 보고 왔어요. 어제 무슨 방송했죠? 하더라도 소스를 좀 먹고자 해서. 네. 어제 무슨 방송했습니까? 처음에 방송 키셔가지고요. 네. 이제 그 에어 조던티를 입으시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1등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게 역캠 소급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리고 또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지코 형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없을까요? 같은 BJ로서 그래도 조언 같은 거 없을까요? 저까지께 과연 조언이라고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예 항상 형님이 싸시는 똥 오줌까지도 저는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똥바지를 자처하겠다. 네네네. 네. 잠깐 예.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36입니다. 아 36이면은 네. 고생은 많이 해봤겠네요. 네네네. 아유 예 산정수정 닦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 기억하기로 재밌어요. 네 노래도 잘 부르시고.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보면은 좀 이제 코 이제 지코 형님과 맞는 스타일에 좀 토크가 어느 정도 되는 분이어야지 좀 약간 좀 맞는 분인 것 같거든요. 이 네네. 케미라는 게 예. 너무 뭔가 대화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코 예. 형이 얘기한 대로 아 예 맞죠 맞죠 형님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그렇죠. 케미가 안 맞아요. 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네네. 좀 너무 예스맨이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거는 네네.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됩니다. 아 지코 형님이랑 케미는 네. 시키는 대로만. 뭐 보통 네네. 멘탈은 좀 좋은 편이에요? 어 욕 먹는 것도 하나의 욕도 하나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아~ 그럼 아까 방금 스포를 하셔가지고 채팅창에서 욕을 많이 드셨는데 네네. 이 정도는 본인에게 아무렇지도 않나요? 아 뭐 감사하죠. 왜냐면 일단 감사한 것도 있고 죄송한 게 일단 제일 크긴 하지만 아, 제가 아직 방송을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 네네. 또한 배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배움이 하나다. 네네. 방송이 한 2,400시간 했으면은 한 몇 개월 한 거죠? 지금 다음 달에 2년 채. 와, 오래 하셨네. 2년 차. 네네. 어 그래도 요즘 나름 방송 페이스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한 2월 달에는 뭐 한 6만 개, 3월 달에 12만 개. 어, 배부터 꽤 많아. 네. 1,818개 살아있네. 아이고 우리 후짜 어서 와. 반갑습니다. 1818.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지코 형님과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지코 형님 술을 먹고 이제 어떻게 뭐 쇼호스트 느낌으로 그렇죠. 술 먹을 때 심심할 때 마술 보여주고 이제 노래 불러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형님. 저는 능력 많은 섭이 약간 좀 그 느낌이 좀 들어요. 능력 많은 섭이. 왜냐면은 구김 없으시고 시키는 거 다 잘할 것 같고 네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제가 볼 때 그냥 뭔가 한 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요. 예. 일단 한번 보고 나서 맞아요. 예. 여기 뭐 특기가 있다면은요. 원래는 아 제가 또 춤을 또 예. 창작으로 만드는 거를 또 제가 좋아해서. 안무 짜는 걸 좋아한다. 그 군대에서도 그 사단장님께서 이제 춤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쟁병들을 다 따라하게 해라. 해가지고 춤도 좀 많이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댄스 한번 뭐 그냥 프리 댄스로. 오늘은 비보이를 제가 원래 브레이크 댄스를 해서. 근데 장비들이 좀 비싸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대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때 또 마술이라도 어떻게. 예예예. 예. 차라리 마술을. 예 마술. 네. 마술. 간단하게 예. 모자를 제가 또 쓰고 하는데. 다리가 살짝 협소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비보잉 할 건 아니야. 예. 여기서. 근데 마술이 존나 신기해요. 깜짝 놀랐어. 그때 나도 진짜 놀랐어. 네. 마술을 또 준비하셨는데. 그냥 그 제가 평상시에 쓰고 다니는 모자인데요. 예. 형님도 그냥. 자, 모자 마술. 채팅창에다가 모자야 올라가라 한 마디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자야 올라가라 채팅창에 한 번만 써 주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 또 대표님께서 한 마디 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모자야 올라가라. 예, 모자야 올라가라. 오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되게 좀 신기하긴 한데 네네. 와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해.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들. 귀에서 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트릭을 모르겠어. 두 개의 거를 어떻게 부풀리시는 건가? 진짜 아니, 신기하네. 예. 아니 그래도 뭐 댄스가 또 저걸에 한번 뭐 좀 편하게 프리 댄스로 댄스 한번 네네. 가볍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는 거 나쁘지 않죠? 네. 장비 안 다치게만 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서만 예. 아 비보이까지는 하지 마시고 춤추는 서비. 아 서비. 예. 그래도 뭔가 짧고 굵게 네. 아, 이런 거는 아니 내가 봤을 때 이제 이런 비보잉이나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게 네네. 단체 이제 뭔가 좀 댄스 리액션에서는 네. 가운데 이제 센터에서 한 번씩 이렇게 딱 멋있게 보여주고 하면은 흥이 제대로 살긴 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이 좋아요, 대성 형님. 아 네. 그리고 뭐 평상시 뭐 좀 뭐 이런 뭐 노가다나 뭐 1위 1도 좀 많이 해봤습니까? 일단은 제가 뭐 도마뱀, 슈가글라이더, 뭐 뱀 이런 동물이나 가축들 만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 그리고 예, 상당히 중요하죠. 봉사활동도 이제 그런 봉사활동 소똥 치우는 거나 시골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광우협동조합에서 파충류 똥 치울 일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뭐 소, 네. 돼지, 닭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소똥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 소똥 엄청 존나 크잖아. 냄새가 지독하죠. 그 냄새가 좋아서 예. 아 소똥 냄새가 좋아요? 그 시골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아, 그 시골향 구수한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예. 아니 뭐 얘도 시청자분들이 뭐 노래 하는데 뭐 그냥 한생 라이브로 한번 뭐 좀 뭐 잠깐 뭐 가능합니까?
그럼 그냥 간단하게 네. 무한주로 네, 네 무한주로 질풍과도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겨친 파도에도 그러지 않게. 아, 예, 예. 철국과 예. 이제 그 노래 자랑 굉장히 또 컨텐츠 많이 했잖아요. 본인이 봤을 때 대성이 형님의 그 노래는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네. 아유, 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네네.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거란창법이잖아요. 예, 예. 그거에 준해서 들었을 때는 잘하는데요. 아, 근데 약간 예. 너무 시끄럽기만 하다. 예. 전문가 입장으로서. 예. 아, 아니, 근데 이제 노래 전문가로서 그래도 고음이 이 정도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댐핑이 좋죠. 이 정도면. 그렇죠. 예. 예. 뭐, 노래 잘하시는데 광우협동조합에서 사실 뭐 노래가 좀 노래 그렇죠. 음주가무니까. 예. 음주가무니까 아무래도 노래도 중요하겠죠. 댄스나 네네. 노래 뭐 예. 기타 뭐 이런 거는 뭐 다 이제 많이 필요하죠. 네. 노래하는 섭이, 춤추는 섭이, 마술하는 섭이 다재다능하네요, 진짜. 네. 예. 뜨는 것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 예. 아, 예. 맞습니다. 아니 좀 네네. 멘탈도 좀 좋아 보이고. 네. 그래도 좀 말 주변은 좀 있어요? 아, 이제 배운 게 없어서 못 배워가지고 뚫린 게 주댕이라고 제가 말만 좀 자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은 귀인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죠. 사람만 잘 만나서 이제 잘만 이제 다듬어 주고 하면은 뭐 훨씬 발전 가능성.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귀인만 주신다면 또 제 도약의 네. 발판이 지코형이 된다면 또 예.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도 출신으로서. 어제 실제로 봤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지금 뭐 네네. 지코형 방송 봤다는 사람들은 6년 전 네. 방송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렇죠. 당장 어제 방송을 봤기 때문에 그럼 네네. 방송 전에는 혹시 뭐 했나? 방송 전에는 이제 그 뮤지컬이랑 이제 또 개그맨 생활을 좀 오래 하다 왔어요. 아~ 개그맨이면은 되게 다재다능하죠. 또 개그맨 출신 또 군이가 있잖아요. 최군도 예, 있고 예. 뭐 감스트도 계속 개그맨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7년 동안 8년 동안 이제 안 된 거죠. 예. 준비만 했죠. 근데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형님께서 원래 연예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좀 이렇게 살아남기 힘든데 또 공채로 활동한 게 아니라 특채로 또 이렇게 깨작깨작 하고 온 거라 가지고 특채. 예. 지금부터 내려놓고 이제 아프리카 감성으로서 제가 아니라 특채. 예. 예. 아프리카 연예로 또 열심히 또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제 뭐 그냥 앞으로 각오랑 네네. 이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네네. 예, 한번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성공보다는 항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뽑아 주신다면은 우리 또 대표님의 노예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BJ 대성 형이었습니다. 정갈하네. 예. 예.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예예예. 네. 예, 예. 아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잘 들은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멘트. 네. 예. 정갈해. 너무 깔끔. 마이크 떨어지면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다 봤나요 그러면? 여덟 분이었나요? 아니 그 잠깐만요. 뭐 또 더 또 추가로 올 수도 있으니까 뭐 잠깐만 기다려 보죠. 지금 우리가 몇 분을 총 봤죠? 지금 총 11명인데. 11명. 한 분이 더 오셨다 그럽니다. 한 분이 더 추가 이거. 네. 바로 알로 주시면 되죠. 야, 최초로 또 게스트 분이 또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냥 멀리서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바로 잘 해 봐. 자. 대성이 형 저분이 나이가 아까 몇 살이라 그랬었죠? 36? 38인가? 36 36살이면은 원래 또 개념이 또 이렇게 또 충만하고 그럴 수는 있죠. 예. 아, 바로 올라오셨네. 예예예. 예, 예,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걸로 앉아주시고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그냥 편하게 그냥 네. 다리 붙이고 앉으시면 돼요. 예. 원래 흔들흔들 거리는 거라. 예. 아 이거 나오는 건가요? 예, 자기 소개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BJ 1년 3개월 정도 좀 넘었고 지금 보라 캠방 그리고 지금 현재 캠핑으로 예, 캠퍼로 하고 있는 BJ 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갓조입니다. 갓조. 예예. 예. 네. 근데 갓조. 지금 시청자 민심이 역대급이에요. 진짜요? 앉기도 전에 나가라고 예. 하는 적은 여기가 예. 최초예요 지금. 예, 왜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지 아시나요? 저 아시나요? 예. 예. 혹시 시조파 아니신가요? 아 예전에. 아. 예 맞습니다. 예전에.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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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세크루 출신들은 이렇게 또 민심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네요. 일단 가쪼님 그래요. 일단은 예. 민심 안 좋은 것도 둘째 치고 일단은 네. 뭐 이제 광우협동조합에 참여를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출사표를 내던지셨으니까 뭐 보여주실 수 있는 게 광우협동조합에 이제 오게 된다면 네네. 예 그런 각오나 뭐 이런 것들 있나요? 아 제가 요즘에 지금 캠핑에 지금 맞들어 갖고 딱 지금 제가 딱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제가 일단 광우 협동조합에 조금 좀 힘이 되고자 좀 보탬 되고자 아이고 500개 살아있네. 캠핑카를 갖죠. 네. 갖죠. 예. 캠핑 방송 한다는데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약간 대여를 해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아, 원래 그런 뭐 아니, 사업도 같이 해요? 아,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아, 그런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캠핑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텐트랑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무지막지하게 사 가지고 지금 조금 그림을 좀 그리고자. 아, 맞아. 텐트를 사겠다. 텐트를 사는 거 있어. 텐트가 있는데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코형 방송에 내 방송 장비를 텐트를 내가 저기 대여해 줄 수 있다. 아. 아니, 텐트는 뭐 저도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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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세크로 있었으니까 예, 예. 시조빠랑 이제 지코현이 가서 완전 극강이 완전 다르죠. 아, 예. 그래서 잘려버렸습니다. 예, 잘려버렸습니다. 아 거기서도 잘렸다면 왜 잘렸죠? 예. 아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감성적으로 안 맞아. 방송적으로 그냥, 뭔가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말이 좋아 졸업이지 퇴출이죠. 예. 예, 그렇죠. 맞아요. 잘린 게 맞습니다. 예. 그럼 방송에 크게 도움이 본인이 안 된다라는 어떤 명목으로 퇴출을 당했는데 네네네네. 여기서는 잘해낼 수 있을지 본인의 문제점이 뭐였죠? 뭐 따지고 보면 더 어려운 데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조금 좀 강해지고 싶어서 왔거든요. 좀 그래서 조금 어떻게든 몸 딱 살부질러가지고 좀 도움이 되고자. 아니 근데 아. 강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강해지고 오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여기서 오, 진짜 좋은 얘기야. 그렇긴 하죠. 네네네네. 강해지고 오면 안 되나. 어떠고 지금 이제 이렇게 1월부터 4월을 보면은 네. 이분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오뭐 1월 폭력이? 7만, 2월 8만, 3월 7만, 6월도 지금 6만. 그래서 항상 한 7, 8만 개는 이제 이렇게 좀 잘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이네요. 네, 뭐. 생계 위협될 정도는 아니라서 굉장히 그러게요. 또 폭력이 더 좋으신데. 네. 그것도 뭐 베비고. 아 베스트 BJ인가요? 네. 아 근데 또 혹시 아 거포 컴퍼니까지. 아 거포 컴퍼니까지요? 거포 컴퍼니는 뭐야? 그 말을 안 했는데. 예. 그냥 말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어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도 좀 약간 운동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한다. 아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 많이 좋아하고. 아 근데 나는 좀 약간 다른 청자 여러분들 다른 생각이에요. 약간 지코 형님이랑 약간 좀 이런 어린 친구랑 이제 술 먹방을 하게 되면 재미난 그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늘상 있는 옆에 거루 아니면 늘상 있는 차돈 이런 말 이런 사람 말고 진짜로 약간 그 찐따 감성 이런 사람 술 먹방을 같이 진행하면 난 솔직히 좀 약간 다르게 재미난 부분이 좀 나올 것 같긴 하는데요. 예, 저 친구는 좀 살짝 이렇게 눈빛이나 얼굴 예. 이렇게 보면은 술 취해갖고 좀 약간 새끼오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분위기 좀 똘끼 있다 생각하죠. 아, 네, 저는 이제 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 좀 개그를 좀 오래 가지고 네. 네, 좀 있긴 있습니다. 네, 술 먹으면 뭐 이렇게 주사가 이런 거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는 이제 무조건적인 충성을 좀 바라는 이제 그런 거라. 충성하죠. 근데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찐따 감성 예. 좋긴 한데 예. 지코 형은 진짜 빠꾸 없이 얄짤 없이 갈구거든요. 예. 갈궜는데 이게 약간 가쪼님을 갈궜을 때 이게 약간 불쌍한 사람 프레임이 씌워져 버리면 지코 형이 욕을 먹어요. 지코 형이 지탄을 받고 그래서 아유, 저는 욕 먹을 일 없어요. 예, 그런 걸 뭐 제가 빠져나가기는 잘하죠. 6센트님 500개 살아있네. 네. 마이크 턱 밑에 좋습니다. 갖다 대라 못생긴 새끼야. 아 네. 마이크 잘 입에다 잘 갖다 얘기해 주시고. 아, 네. 일단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준비한 거 있으세요? 아 춤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도 댄스 되게 많으시네. 네, 예, 조금 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프리 댄스로 아무 노래나 이렇게 좀 신나는 거 틀면 되죠? 네네네네네. 예, 아무거나 그냥 뭐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럼. 예.
나라 좀 힘들어요. 아니, 아 감사합니다. 저거. 아니 근데 아니 무엇보다도 뭐, 중간에 예. 기합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기합이었네요. 힘이 안 납니다. 어, 예. 아 그래도 뭐 캐릭터는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얼굴은 존나 웃기게 생겼어요. 어, 존나 웃기게 생겼네. 맞습니다. 예. 아니 뭐든지 예. 열심히 할 것 같아. 네. 어, 진짜로. 열심히 하는 대로. 네네. 뭐 그럼 만약에 광고협동조합 들어온다면은 네. 뭐 약간 어떤 역할 진짜 잘 하실 수 있어요? 아 일단 저도 뭐 물론 욕받이도 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 잡은 일. 뭐 이런 잡님. 것들 충성을 다해서 딱 보자마자 말대꾸 하지 말라고 딱 그 아. 봉지를 보는 순간 나구나 갓조님 예예예 예. 그 예전에 그 형님 아세요? 뭐 갈갈이 그 박 그 김 아, 김준영 씨 김준영 씨 알죠 박, 박준영 씨 아 예 박준영 씨 그 무 갈 줄 아세요? 무도 갈 줄 알죠 아 나중에 그거 하면 그거 개인기로 한 게 더 낫겠다 아 네 나 그 생각 나가지고 네 오지환 씨 닮았다 소리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잘 봤고요. 네네. 네.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네, 마지막으로. 아, 일단 네. 정말 늦은 게 좀 바로 방송하자마자 왔는데 에, 좀 지체에게 해서 좀 너무 죄송하고 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아니 뭐 혹시 뭐 또 더 왔을 수 있으니까 아, 만약에 없으면은 네. 더 이상 없다고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 근데 저는 진짜 난 솔직히 저분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막판에가 예. 이제 은근히 어, 그래도 네네. 좀 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이제 나와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성형님이랑 예. 프리맨님이 자꾸 기억이 아른아른 거리나 아. 프리맨님. 프리맨님이 뭐 하셨더라 그분이? 아니 아까 약간 좀 노가다진 나무 있잖아요. 아 노가다 뭐 노가 예. 노가다진다는 분. 아 끝났나요? 아. 이제 아, 아, 전부 이제 마감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없다. 예. 아 근데 역캠자 두 명밖에 없는 거야? 아, 아 근데 왜냐하면 역캠 아빠가 워낙 또 많이 하셨는데 왜? 아 근데 이거는 게... 형님 문제야. 아 예. 아 솔직히 말해서 말합시다 이거. 예. 예 철구 씨도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얼마나 족까지 방송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을에 겁먹고 이렇게 좀 아~ 많이 안 온 건 네. 아닐까. 예전에는 직호 손절 임명 대 그 임명사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 이건 절에서 손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럴 네.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광고협동조합의 네.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예, 현실이고. 근데 지금 나오신 분들에서도 좀 직호 형님과 좀 마지막에 케미 있는 분이 좀 있는데요. 나는 그렇죠. 아, 그럼 일단 예. 뭐 어떤 분 좀 추천하시는지 나는 좀 말씀 방금 좀 갔죠. 예, 형님이랑 좀 정반대. 약간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의외 케미를 예, 말씀하시는 케미. 것 같아요. 뻔한 네. 게 아니라 좀 약간 색다른 케미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네. 일단 갓조님을 먼저 가장 이제 좀 추천한다. 우리 네. 코트는 또 누구? 저는 일단은 이거는 거의 뭐 예정자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진짜 진예아 씨는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 왜냐면 형님 감성에 그런 게 있기 씨는? 때문에 그 예. 그런 감성 생각했을 때 진예아 씨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되고 예. 그리고 남자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대성 형님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방금 말씀하신 그 가쪼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나는 그래도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시수기님. 어 시수길이 또 괜찮았다.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 그렇게 좀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와이프 또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2대1 술 먹방, 부부 술 먹방도 할 수 있는 거고 괜찮네. 예. 제가 볼 때는 부부 술 먹방이요? 예? 저는 없는데요. 아, 아, 아 예. 지금 약간 조정 기간이기 예.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 안 되는 거고요. 예. 어, 시수기리님도 시수기리. 괜찮은 것 같아요. 시수기리님, 대성형님. 근데 이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광우 여기 협동조합을 들어오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도장 찍으려고. 근데 그분은 지금 크루가 없잖아요. 아 왜냐면 예. 아까 나갈 때 비글즈 멤버 안 뽑냐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그런 부분 아무래도. 형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충성심이나 낙견이들도 봤을 때 예. 우직한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 우직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 그렇지. 않았나. 그렇지. 우리는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사람들은 좀 약간 그래 하니까. 그럼 형님 그렇죠. 프리맨은 어때요? 그니까 아니 프리맨은 아니 잠깐만 최강욱 그분이 아까 아이돌 출신 이제 그분이었고 강균성 강균성 그분이었고 아니 프리맨님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이렇게 임팩트가 없었나? 아니 뭔가 아니, 나는 춘춘 계속 춘춘분 있잖아요 춘춘분 재밌어 아, 춘춘분 아까도 역기 춘춘분 있잖아 아 그래 그 롤링 강균성 그분
강욱님. 어. 아이돌. 그러니까 최강욱 그분이 이제 멘탈 약할 것 같아 나는. 왜냐면은 아이돌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형한테 막 욕어도 먹고 막 채팅창에서 꺼져 꺼져 나가 나가 이러면은 버틸 수 있을까? 강욱님. 나는 근데 솔직하게 나는 지코 형님이랑 좀 맞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 있잖아. 멘탈 안 좋은 사람. 나는 솔직히 나는 지코 형님이 역해면 올릴 때가 제일 재밌어요. 아니, 솔직하게. 아, 근데 예. 요즘은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남자 한 명 더 충원 가능합니까, 형님? 지금 막 도착했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어, 저 여기 자,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또 오디션도 예, 이런 예, 면이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프리맨님 이분 아이 이분은 좀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뽑을 때 한 명씩 한 명씩 한 다음에 시청자가 딱 한 명 뽑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깔끔하게 네 명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 참가자분 방금 막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예. 예. 보도록 하죠. 들어보내주세요. 박퍼니가 여기 온다고? 박퍼니? 박퍼니는 뭐 지금 뭐 시골 방송 나름 잘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예 왔으니까 그냥 물타기죠. 예, 아, 예 올 리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 예. 지코 형보다 더 잘 나가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예. 다리수로만 봤을 때는. 아, 예. 자 마지막. 자 마이크를 지금 살짝 손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 네. 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만족하시나요? 지금 나온 참가자. 그래도 보면?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오늘 세 명을 이제 이렇게 뽑으니까 예. 머릿속에 그래도 한 세 명은 딱 그려지긴 하네요. 아, 네 아, 그래도. 자, 저희 아니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좀 진지하게. 그렇죠, 진지하게 예. 뽑아야죠. 아, 네네네. 아, 예. 마이크 이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써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BJ 효글이라고 합니다. 효글님. 효글. 네. 이분이 이제 뭐 강남에서 야킹도 많이 하시고 하신 분인데, 네, 네, 늙은 K. 어, 진짜 우리 늙은 K. 자, 여기는 왜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마이크 좀 틀린다 아, 그러는데, 아 잠깐만요. 아, 마이크가 자꾸 문제가 생기네. 게스트 마이크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 마이크, 바닥에 있는 요걸로 한번 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네, 부탁드릴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또 네 대를 쓰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그럴 수 있어요. 드리세요, 여러분들. 예. 그럼 일단 네, 가볍게 이제 자기 소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야킹 주로 BJ 아 야킹 주로 하고 있는 BJ 효걸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숨이 좀 고르지 않아가지고. 예. 예. 네네. 예. 천천히 하세요. 네. 네네. 아니 또 물도 한 잔 마시시고 천안 가서 야킹 하려다가 또 형님 방송 보고 바로 달려왔거든요. 네네. 예. 네. 예. 지금 뭐 5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밖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밖에서 네, 여러분들 밖에서 다 네네. 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예, 준비되셨나요? 예. 네, 네. 일단 해 주세요. 자기 소개. 자기 소개 다시 좀. 예, 올해 나이는 39이고요.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야킹 콘텐츠고 이제 종종 여자 게스트분들하고 이제 분내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예. 감성이 좀 지코 형이 좀 맞아요. 딱 지코 형님이시네. 예, 예전에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전에 이제 형님하고도 합방을 한 번은 한 적 있었어요. 네, 합방 한 적 예,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딱 느낀 게 아 형님 밑에서 욕받이로 좀 많이 이렇게 방송 배울 수 있는 점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라도 이게 기회가 생기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예. 아까 전에 그 들어오실 때 약간 지코 형님 표정이 안 좋으신 게 아 저 네. 새끼가 왜 왔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예. 이제 한 명 한 명 와주면 고맙죠. 그러면 예. 합방을 했는데 왜 굳이 여기서 다시 온 이유가 뭐죠? 아 그러니까 혼자서 방송을 좀 폼을 올린 다음에 형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이 혼자 힘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들었고 좀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기회가 생기면 좀 형님께 찾아가서 좀 방송도 좀 배우고 싶고 아. 예,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서 우리 또 예전 그 낙균 형님들한테 또 이쁨도 한번 다시 받아보고 싶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 이제 좀 네. 예전이랑은 다른 게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말하는거나 이렇게 오디션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근조근 이제 좀 그래도 말 주변이 좀 늘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봤을 때에 비해서요? 네,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처음 보다 보니까 좀 약간 떨어서 그랬을지 모르는데 지금도 많이 떨리는데. 효근이 나이가 이제 서른아홉이에요. 서른아홉인데 사실 욕바지하기에는 나이가 살짝. 아니 뭐 그럼 거루는 마흔여섯 먹고 아직도 욕바지합니까? 아, 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솔직히 약간 저는 약간 이분을 보면 약간 그냥 좀 늘다리 차도운 느낌이지 않나. 사람이 없어요. 예. 늘다리. 예, 그냥 예. 남이랑 좀 같은데 왜냐면 좀 안 맞아요. 예, 그냥 차도운 느낌이에요. 말투부터 해가지고. 일단 겸손하시고 다 좋긴 한데. 캐릭터가 좀 노잼이면 예.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코 형의 그 광우 협동조합에 좀 안 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성돼 있는 BJ보다는 좀 부족한 BJ가 들어가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욕받이도 좀 하면서 또 형님 옆에서 방송 또 배우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충성심은 예.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욕받이로는 제격이고 이제 이러긴 한데 그럼 요즘 야킹 방송하면은 어떻게 좀 예. 성공률은 잘 높습니까? 요즘은 일부러 약간 좀 까킹 재미를 좀 만들려고 예, 조금 까킹 쪽으로 좀 돌리고 있긴 하는데 뭐 그러면 자의적으로 뭐, 까이는 거예요? 아니면 타의적으로 까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까이게끔 하는 거죠. 아. 예, 일부러 그러니까 아, 꼬실 수 있는데 예. 개소리 같은데요? 아, 아니 잘 왜 까이는 게 뭔 재미야? 되는 거에 재밌는 거지. 아 근데 또 시청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저 나이에 저 왔고에 그래도 효거리가 섭외는 잘하네 라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 말씀이시거든요. 아 예. 시청자분들이 그런 남자는 또 자신감이고 예. 방소리 꺼시고요. 방소리가 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원래 야킹 BJ들도 나름 이제 학고 야킹 BJ들이 네. 굉장히 치열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본인 라이벌이다 생각하는 이제 야킹 BJ가 있다면은요? 지금은 제가 최하위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아니, 그래도 한 명 꼽자면은 이제는 보라에 갔지만 이전에 퍼니. 아 퍼니. 퍼니가 예. 라이벌이다. 아, 그래도 아니 꿈은 크게 가지라고. 아. 예. 목표 자체를 어중간하게 잡는 거. 솔직하게 말해서 거루한테도 밀려요. 아니 거루한테는 예. 당연히 밀리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난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치코는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 신선함이 없어요. 솔직히 야킹계 예. 야킹계의 이기광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예. 하네요. 약간 긍자감은 넘치시는데. 그럼 요즘은 어디 살아요? 아 지금 현재 일산 가기 전에 능곡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능곡. 예. 능곡?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방송 말고 다른 일은 안 하죠?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진짜 생계형 BJ인 게 뭐 1월 달에 4만 개, 2월 달에 5만 개, 8월 달에 8만 개, 지금 4월 달에는 현재 뭐 한 5만 3천 개. 잘 받으시네요. 잘 받기보다는 네. 그냥 딱 근근히 야킹 BJ들이 나름 지출이 많아요. 막 맨날 교통비에 또 술 먹고 뭐 하고. 거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적자 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진 적자 방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간절해요. 방송에 대한 어떤 그게 있네요. 끈이 계속 있네요. 오. 방송을 계속 이렇게 잘 안 되는데도 이어가시는 이유가 그래도 근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성.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그거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그렇죠. 하는 마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예. 뜰 때가 있으니까. 뭐 다들 학고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구 씨는 학고 시절이 있었죠? 있었나요? 저는 학고 시절이 없었어요. 아 없었나요? 예. 저는 처음부터 500달이었어요. 300달. 아, 처음부터. 예. 그때는 500달, 300달이면. 저보단 예. 적게 받네요. 예. 저는 처음부터 7,800명 봤어요. 아 그때는 또 예. 이제 힙합의 네. 대통령 시절이었고. 예예예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아 네. 코트 씨는 학고 시절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400달을 출발했어요. 아, 네. 어우 그럼 다 학고 네. 시절이 없었네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네. 블루오션이었죠. 네. 지금은 좀 그렇죠. 하긴 네. 우리가 이제 그때가 시기가 좋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10년 넘게 네.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효글님 그럼 뭐 네.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는 약간 분내인데 제가 이제 야킹 BJ잖아요. 아, 여자 섭외 보여드려야 되는 게 분내인데 제가 네. 지금 즉석에서 한번 연락을 해서 아 그러면 시간 너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분내
할 때 이렇게 쓰는 뭐 멘트나 기술이나 예. 본인 방송 같은 스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카메라가 야 이제 진짜 이제 강남역 이제 야킹을 하는데 어 진짜 이제 시청자들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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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도로 아주 초특급 미녀입니다. 아 좋다. 그럼 좋다. 그 미녀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다가가서 이제 야킹을 이제 하는지 좀 한번 멘트 한번 좀 예 한번 날려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방송 아시나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미모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러는데 아 이쪽에 좀 묻으셨어요. 당신의 아름다움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뭔가 씨발 소리 나오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니 뭐 조금 더 해보세요. 네, 아름다움이요. 아, 방송하면 BJ 효글이라고 하는데 영상은 유튜브에 지금 당장 뭐 업로드 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생방으로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번만 좀 해주시고 예. 네. 아 지금 혹시 제가 이제 진행하는 컨텐츠가 저희 시청자들이랑 이제 소통하고 있는 소통으로 이제 재미를 좀 만들어가는 방송인데 혹시 지금 시간 되신다면 잠깐이나마 참여를 하셔서 재미없다 싶으시면 화장실 가신다고 도망가셔도 좋고요. 재미있다 싶으시면 조금만 더 노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약간 좀 그 신도림 주변에서 이렇게 약간 좀 핸드폰 예, 약간 이렇게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게 멘트 치는 걸 보니까 거진 이제 좀 예. 원래 야킹 빛애들이 영민이 멘트를 많이 따라해요. 네, 좀 영민이 멘트가 좀 이제 많이 묻어 있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여자분들이 따라와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겠죠. 아, 네. 진짜 프라이드가 있으시네. 은근히 뭐 이게 되더라고요. 아~ 또 보니까 야킹해 보셨나요, 조구 씨? 아 저는 뭐 예전에 3-4년 전에 많이 했죠. 멘트 뭐라고 합니까? 아 저는 이제 아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내 철구다 따라온다. 내 철구다 아, 진짜 따라온다. 아 진짜요? 그 네임드가 있으니까. 이거 따라옵니까? 저는 굳이 제가 멘트 안 쳐도 이제 철순이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서 와요. 그렇죠. 따라와요. 네. 클라스 있네요, 정말. 자, 알겠습니다. 그럼 효글님 여기까지 예. 이렇게 또 그 보고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 아마 제가 누구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었다고 해도 열심히 하는 BJ 모습은 늘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시간 되시거나 이제 저한테 오늘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신 분들은 한 번씩 한번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이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아니 뭐 이제 아니, 진짜 이제 이분은 아이고 천개 뭐야? 고맙습니다. 청계 감사드립니다. 그냥 G맨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형님께서 생각하신 게 또 있으니까. 네. 예. 아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없으면은 없다고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줘 서봐. 아니 또 이제 누가 또 막판에 또 왔을지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볼 때면 진짜 요즘 메이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없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힘들죠. 아, 없다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네. 코트부터 그냥 만약에 와, 뭐야? 3천 개. 아이고, 창맨. 오랜만이다. 아무튼 어서 와라. 자 일단 저는 딱 세 명을 딱 뽑자면은 아까 진야 씨 이분은 진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분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대성이 형님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성이 형님. 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자면은 예. 가쪼님. 아, 이분은 그래도 크루 생활도 해봤고 나락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이 행동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눈치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철구 씨는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무조건 이제 여자는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진예아 씨. 아, 네, 뽑고 제가 볼 때는 또 가쪼. 가쪼. 네, 가쪼님이 나는 솔직히 좀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 가쪼님. 예. 아 형이 갈구면 존나 웃길 것 존나 웃길 것 같아요. 맞아. 케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일하게 토크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람들한테 재미를 줬던 시수길이. 시수길이. 아 시수길이. 좀 따라갈 수 있는 시수길이. 네. 네. 이렇게 세 명. 저는 뽑도록 갈게요. 형님이 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멤버가 약간 좀 부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형님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시청자 수나 이런 것보다도 키워가면 돼.
아니 그럼요. 우린 또 그러니까. 어, 나도 케미가 중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세 명을 뽑자면은 그냥 코트랑 의견이 같아요. 네. 네, 딱 저도 이제 요 세 명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좀 도움이 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이제 뉴페이스가 좀 나와야 될 좀 싶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네. 여기서 아쉬워서 한 명만 더 뽑는다면은 여기서 딱 한 명 더 예. 뽑자면은 그분 예. 아니야? 그 아까 전에 그 강균성. 강균성님 멘탈 약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상이 좀 그래.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 진짜 없긴 없거든요. 네. 나는 그나마 중... 그나마 어. 시수길이 네. 아, 시수길이. 시수길이. 오디션 어, 좀 약간 오디오 때문에 아, 시수길이 톤이 중요해요. 톤이. 같이 방송하려면. 철구는 만약에 나는 아까 그 강준성 그 최강호 분이 난 전 그분이요. 예. 최강호. 이게 또 너무 이제 이게 또 정으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냉정하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철구랑 의견이 같게 그 최강호 그분이 네. 아까 아니 솔직히 가발 쓰고 있을 때는 아이씨 저 뭐야 저거 딱 이랬는데 그래도 가발 벗고 이렇게 좀 나가는 이제 그래도 눈빛이 네, 그래도 우리는 원래 눈빛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퇴장할 때 그 눈빛이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고 이제 그렇긴 하네요. 네, 최강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코 형님이 일단은 네. 총대를 마시고 네. 제가 볼 때 마지막 이 4인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인이고 이제 아, 3인. 요런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지원자가 이제 좀 이제 많다 생각해서 뭐 이제 6명을 뽑고 이제 거기서 또 3명을 또 이렇게 1군 2군 나눈다 했는데 네. 그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좀 무의미한 것 같고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아싸리 이제 그냥 3명을 이제 빠르게 아, 아예 네. 발표를 하신 건가요? 발표? 예, 네, 발표를 하고 여섯 명이 형 꼭 그 충원이 안 돼도 네다섯 명 정도 뽑아 놓으셔도 그 중에서 또 열심히 또 자기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그게 아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좀 방송이 또 너무 이제 또 질질 이렇게 또 끌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한 세 명을 뽑고 이제 예비 한 명? 네, 그렇게 네. 이제 가자면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나왔던 게 일단은 진이야. 여자 멤버 이제 예아 그리고 셋 다 다 나온 게 이제 갓조. 갓조. 예, 갓조.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진짜 같이 가겠고요. 오, 고정이죠. 고정으로 두 명. 축하드립니다. 진야 씨 갓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지금 요 대성이 형. 대성이 형. 이분이 지금 그래도 코트랑 나랑 이제 거의 둘이 뽑히고 뽑고 이제 이러고 했으니까 그래도 대성 이제 이분이 네, 세 명. 예, 오케이. 요렇게 이제 세 분 이제 요렇게 이제 좀 가는 게 거기다가 후보죠 이제. 아유, 막 후보 이제 한 명을 가자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시숙이리 이제 저분은 예, 제가 봤을 때 가정도 있고 뭐하고 해서 그렇죠. 뭔가 좀 진정성 있게 네. 진짜 와서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좀 열심히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제가 봐도 있죠. 네네. 예, 걷다가 이제 좀 또 유부남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낫지. 그렇죠. 아, 예. 아, 맞아 맞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후보군으로는 이제 그 강국시. 최강욱 씨. 네, 강욱 씨. 예. 강욱 씨. 이제 요렇게 가는 게 이제 좀 예, 깔끔하지 않을까? 이거는 시청자들 다 인정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다들 인정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채팅창에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이고. 그럼 광우협동 조합 제1기 멤버는 공식적으로 예. 진희아 씨. 갓조님 그리고 대성이 형님 이렇게 세 분으로 될 것 같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후보는 이제 최강욱. 예. 이분은 이제 바로바로 이제 위에서 이제 좀 한 명 잘리고 하면은 이제 바로 또 투입될 수 있게. 네. 예. 땜빵으로도 괜찮겠죠. 땜빵으로는 네. 이제 한 명이 이제 네. 이렇게 있어야죠.
자, 아니 근데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눈물이 난다 뭐 좀 참사다 뭐다 이럴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이분들 내가 봤을 때 다 재능이 있고 좀 뭐하고 해서 같이 이제 좀 성장하는 이제 이런 좀 분위기로 가면은 이제 참사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그 오디션 참여 멤버가 이거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지코 형이 너무 짧게 좀 텀을 잡고 짠 것 같아. 왜냐면은 사실 오디션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형님 이게 좀 예전에 좀 공지를 좀 빨리 올리시고 그랬었으면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졌을 텐데. 근데 낙견이들 네. 알았을 거예요. 네. 아 제가 아 마지막은 좀 훈훈하게 갑시다. 예 마지막 좀 훈훈하게 가요. 근데 그래. 나는 솔직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유, 맞아. 그렇죠. 여기서 또 새로운 케미가 또 만들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걷다가 이제 이게 이제 완성이 아니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제 광우 협동조합이란 이런 거다. 네. 이제 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제 이러면서 뭐 이제 좀 능력 없는 사람들은 빠지고 이제 더욱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형님 차고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협동조합이 예. 예, 그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꾸려졌는데 예. 방송 시간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원래는 월요일 날 이제 좀 바로 이제 여주로 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원래 출발하고 싶고 이제 이랬는데 네. 제가 이제 좀 화요일 수요일 날 또 공방이 잡혀 있고 네네. 이제 요래서 이제 좀 목요일 날 이제 바로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이제 첫 이제 광우 협동조합 방송이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 와. 예 아, 이렇게 싶어요. 재밌겠다 진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거 합격자들 한 번씩 예, 와서 마지막 네네. 마지막 인사. 예, 인사 자 그러면 누구부터 모셔볼까요? 이제 그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여성분 먼저 아, 진희아 씨, 진희아 씨 먼저. 자, 진희아 씨 한번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물타기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이제 좀 방 관리 좀 이제 하시고요. 물타기 하지 마. 이미 이제 뽑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장난을 장난을 이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를 도와줘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절박해요. 예? 나 저도 이거에 목숨 걸었어요.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 나 좀 기대가 돼. 근데 이미 이제 그치? 장난은 이제 절대 안 치죠. 진희아 씨 들어와 주세요. 진희아 씨. 어우 난 내가 막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기대가 된다. 아 그럼 들어가시면 되죠. 예 그러세요. 형이 들어간다 아, 그러면. 그러세요. 아, 예. 아, 예 그러세요. 저 뭐. 국가수 비구자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예. 맞죠. 예. 자 혹시 집에 가셨나요? 왜 안 들어오시지? 그럼 제가 보다 준비된 사람부터 빨리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요? 아 런했으면은 이게 좀 약간 레전드인데. 아 들어오신다. 아 네 들어오신 소리 들리네요. 네네. 들어오셨네요. 네. 진희아 씨 급하게 오신 것 같은데. 아 예예예. 예, 예, 자, 예. 네 진희아 씨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이크 예. 잡으시고, 네, 앉아가지고. 아... 자,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근데, 축하드리고, 네네 근데 말씀하세요. 진짜 감사한 거 맞나요? 아 그럼. 아... 아니 근데 이제 유일한 이제 좀 여성 멤버 이제 거의 홍일점인데 뭐 지금 다른 멤버 이제 뽑힌 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좀 자신 있으세요? 그럼 자신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인업이 네. 어우 뭐 예야 갓조 뭐 대성 이렇게 네. 보면은 다 아까도 뭐 이제 특기를 다 댄스를 쳤던 친구들이에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댄스 안무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제 좀 너무 잘 나오지 않을까. 마이크가 지금 계속. 네. 마이크가 안 된다. 마이크 혹시 이거 제가 드릴게요. 이거 형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아니야 그거 네. 켜졌나 한번 봐봐. 그 배터리 다 닳았을 수도 있으니까. 들리나요? 됐죠 여러분들. 괜찮나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예아 씨는 내가 볼 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일한 또 여성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이제 네. 챙겨춤도 나올 것이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왜냐면 직고현님이랑 그때 합방 한번 하셨나요? 네, 한번 한 적 있죠.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좀 이제 낙견이들과 좀 많은 좀 팬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정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드리자면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남자가 세 명이에요.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챙겨충들 아까 철구 씨 얘기했던 것처럼 하다 보면 본인이 어느 순간에 여왕벌처럼 행동을 하거나 뭔가 약간 공주처럼 챙김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나락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초심을 네. 잘 잡고 같이 좀 이렇게 섞이는 모습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항상 초심입니다.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여자 혼자로서 그래도 잘 해내 나갈 자신 있죠? 아,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좀 가고 예,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뚝뚝뚝 런던 다방님 1400. 우리 런다가 1472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아니 납기언니 대표로서 이제 환영한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우리 런다가 예. 네, 지코 오빠 우리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또 뽑아준 만큼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네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무튼 말 잘 들을 거죠? 네. 예. 그러면 됩니다. 아, 예, 아무튼 예, 고생하셨어요. 예. 근데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어떤 말을 잘 듣는? 아, 그냥 건지. 이제 무조건 믿고 따라와라. 아. 예, 이제 이거죠. 아. 따라와라.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지코 형님 방송에서는 여성분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니요, 아니, 또 그렇진 않고 그때 한번 해보니까 또 워낙에 이제 또 지순이라 좀 이해도가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눈치껏 잘하더라고요. 모니터링 좀 많이 하셨네요. 예, 또 주량도 세고. 네네. 다음 분은 그러면 누구를 부르죠? 그래, 우리 그럼 뭐 그 대성님. 예, 한번 좀 예, 들어와 보시죠. 아이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예. 키가 몇이죠? 키는 100, 정확히 177입니다. 아, 네. 키도 일단 자리 앉으시고 네, 헌칠하시고 예,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잘 뽑히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아, 네, 형님의 눈과 팔과 다리가 돼가지고 아, 진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은 민심이 좋지는 않지만 무조건 방송으로 우리 또 형님 방송으로 또 열심히 하는 모습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실성이 좀 느껴져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점을 이제 가장 높이 샀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나중에 지코 형님이랑 또 같이 방송하다 보면 이제 광우협동조합에서 이제 네. 대성 형님이랑 가쪼님이랑 두 중에 누가 더 욕바지를 잘할 것인지 욕바지 싸움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 네네네. 살짝은 이제 좀 캐릭터가 두 분이 좀 다르긴 달라. 그렇죠. 예. 근데 어찌 됐든 뭐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이쁨을 받겠고 아니 걷다가 이제 남자 이제 두 명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좀 만약에 이제 대표고 하면은 네, 그래도 오른팔 같은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맞잖아요. 예, 같은 크루원 하더라도 예, 그래도 그나마 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좀 누가 되고 이제 할지. 대성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루나 이런 데 오디션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뽑히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오디션 본 건 처음이고요. 아, 오디션은 처음이다. 아니 아니, 비글즈 때가 아니라 그 철군 님이랑 코트님이랑 개인기 대회 했을 때 그때 아 개인기 대회였구나 그때가 우리도 예, 오디션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오디션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가든터는 그 오디션 본 게 아니라 그때 성원이랑 가든터를 만들었었고 아 네네 그래요 네.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효그리 그 뭐 야킹 BJ다 네 뭐 이런 거 이제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럼 본인이 야킹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다들 갖고 있는 능력이랑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또 누구를 이렇게 이기려고 견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분한테 또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는 게 맞다고. 멘트는 방송은 선비인데 전쟁인데 예. 방송은 전쟁인데요. 네. 아 그래. 아이고 뭐 솔직히 말해서 좆밥이죠. 뭐. 아이고 못생긴 거 솔직히 왔고 뭐 홍당무같이 생겨가지고 뭐 솔직히 뭐 있습니까? 뭐 강남에 아니라 무슨 뭐 가리봉동 가가지고 뭐 야채나 팔게 생겼더만 뭐. 에휴. 이제 전투력이 좀 보이네요. 예. 재밌어요. 네, 그렇죠. 아이고. 예. 아, 그러면 솔직히 그 광우협동조합에서 나는 이것만은 못하겠다. 이것만은 시켜도 못하겠다 하시는 거 있나요?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만은 못하겠다 형님? 예. 딱 하나 꼽자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오디션 보러 안 왔습니다. 아, 예. 모든 게 다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오질 않았습니다. 오디션 보러. 네. 마인드가 뚫려있네. 예. 예. 아니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방송하다가 직권이 갑자기 야! 너 여자 섭외해와 두 명 섭외 올 수 있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합니다. 오, 즉석에. 네, 네. 좋아요. 대박이네. 마인드가 진짜 뚫렸습니다. 예. 아무튼 좀 잘 믿고 따라올 수 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아주 그냥 최선의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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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아이더라고. 각오가 너무 좋네요. 예, 너무 그럼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낙견이들한테 이제 한마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께 민심이 좋지는 않지만 꼭 방송으로 여러분들 좋은 모습, 재밌는 모습, 또 형님의 또 손과 귀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 그 재밌는 방송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예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나가면서 네. 그 섭이한테 좀 연락처 좀 네. 예, 좀 잘 적어주시고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좀 연락 이제 드려서 다음 주에 예, 바로 이제 여주로 예, 좀 출발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근데 나 지금까지 뽑히신 분 중에 제일 좀 약간 절실해 보이긴 해요. 그래요. 우린 예. 저런 사람이 필요하죠. 열정적. 예. 아니 그것도 갖고 뭐 댄스 되지. 뭐 재능이 또 많아. 파이팅 넘치는 건 지코 형이 키워줘야 되겠다. 나 아, 그런 거야 이제. 가셔도 되고 그 갓조님 이제 올라오죠. 갓조님 마지막으로 갓조님 올라오죠. 다른 분들 다 가셔도 돼. 갓조랑 이제 좀 최광욱님은 이제 좀. 근데 지코 형 진짜 일을 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뭔가 나는 나올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아니 나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처음 하니까 어설프게 할 거면은 시작은 안 하지.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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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조님 아무튼 예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네, 진짜 될 줄 몰랐거든요. 예. 끝나고 아직도 누구냐고 하시는데 예. 일단 예, 뽑아 주셔서 너무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네. 그 아까 댄스가 좀 달리지 않았나. 예. 댄스 아주 좋았어요. 아, 댄스 괜찮았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아주 좀 높이 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에 기합 들어간 거. 예, 예. 아니, 근데 지코 형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뽑힌 거 맞죠? 예, 예 뽑혔잖아요. 예. 우리 강우 협동조합에서 하고 싶은 뭐 컨텐츠 같은 거 있나요? 이제 뽑혔으니까 이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지코 형이랑. 저는 지코 형님이랑 그 사실 좀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소개팅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소개팅? 아 본인이 소개팅을? 예, 형님이 좀 진행해 주시고. 일단 그러려면 일단 본인이 많이 커야죠. 그렇죠. 예. 원래 어떤 여자든 이제 학고는 소개받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게요. 아 근데 좀 살짝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예, 예, 좀 예. 얼굴을 한 번만. 관상이 어떤가요? 눈이 좀 작고 이제 예, 좀 관상이 좀 예. 아니 근데 좀 약간 좀 이제 똘끼가 좀 있어 보이는데 맞아 약간 미친놈 같아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거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조금 예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선을 넘고 그러진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똘끼 같은 게 튀어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아니게 곱창 내버리거든요 네 이게 좀 맞습니다. 주체가 잘 되긴 돼야 되는데 눈치가 눈치 진짜 중요하거든 방송은 네 진짜 완전 빠릅니다 눈치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왜 퇴출 당했어 시조세 거기에서 안 맞았어요 안 맞았다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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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이제 평생 살면서 그래도 뭐 폭로 해본 적 있습니까? 폭 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진짜 예예예예. 예, 예. 아니 좀 약간 폭로 좀 잘하게 생겼어. 아 그럼 안 되죠. 진짜 폭로. 어. 갑자기 뛰쳐나가고 갑자기 자기 집에서 방송 켜가지고 막 폭로하고 약간 울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 안 킵니다. 좀 이제 그 협동조합 방송이 끝나고 야 우리끼리 한잔하면서 뭐 이렇게 뭐 좋은 데도 가고 네. 뭐 이제 이러면서 네. 내 이제 비밀적인 사생활 뭐 이런 거 야 이런 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예. 뭐 하면은 뭐 끝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끝까지 이제 잘 네. 얘기 안 하고 잘 갈 수 있다.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아하네요.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좀 뽑혀서 기분은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너무 좋아. 너무 떨려갖고 지금. 예 네. 네, 맞습니다. 좋은 데가 어딘가요? 좋은 데가 뭐 이제 그 지하 은밀한 곳 아닌가? 예. 아, 예를 든 거죠. 예예예. 예를 든 거고. 아 근데 아무튼, 뭔가 예. 제2의 연보성 같은데요? 뭔가 느낌 자체가 키도 작고 뭔가 피부가 까만 게 예, 약간 연보성 캠핑을 좀 느낌이 많이 나여서 예, 좀 많이 탔습니다. 아 그거 그렇게 예. 밖에서 활동적인 거 예, 예. 아주 좋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믿고 뭐 잘 따라올 수 있죠? 네,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아까 예, 마지막으로 그 가고 예. 댄스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댄스를 예. 다시 한번. 댄스... 아 그럴까요? 아 너무 아까 좀 좋게 아, 봤다고 하셔서. 왜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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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1절만 하고 하는 게 딸까지. 알겠습니다. 예. 그럼 왜냐면 그때 알아서 하세요. 형도 형님이랑 예. 시골 갈 때 거기서 보여주면. 어 그렇죠. 아, 이게 예. 좀 어, 처음부터 너무 또 많이 보여주면은. 기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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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네, 어, 내려가면서 그 서비한테 좀 연락처는 좀 네. 적어주고 네. 가세요. 네. 근데 네. 그 여기서 댄스를 추겠다는 거 보니까 진짜 눈치는 없네요. 존나 가볍대요. 네. 아니 근데 저런 캐릭터도 나쁘지 않은 게 그러면서 네. 쌍욕 먹으면서 형이 또 갈굴만한 그런 걸 잘 주네. 그렇죠. 어, 저런 것도 이제 또 소스를 또 주고 이제 좀 이러긴 해야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진짜 그래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 명 한 명 좀 보고 하니까 나름 조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 나쁘지 않아. 첫 스타트로 장담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장담할 때 세 번 방송하면 세 번 중에 한 명 이제 그 가쪼님 한 번 울 거예요. 내 분명히. 아 멘탈이 그 뭐 예. 별로 안 좋나? 울 것 같아 왠지. 제가 봐도 우는 게 아니라 탈퇴하지 않을까. 한 명은 나가지 않을까. 아, 그래도 차 안에 누군가가 멤버 교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래도 마지막 이제 예비로 뽑힌 우리 강웅님. 예, 한번 마지막으로 예 좀 올라와 주세요. 땜빵으로 이제 대신 강욱 씨. 아까 가발 벗을 때가 진짜 저는 인상이. 아싸리 예, 가발 벗고 들어오세요. 어. 예. 그 남자가 약간 좀 너무 여기 이상으로 장발을 하면은 좀 약간 아, 얀다, 솔직히 있어. 우리 좀 그런 거 되게 싫어. 가발? 아, 어, 그래. 어, 봐봐, 이러니까 너 딱 좋아. 어.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그러니까 딱 누가 들어왔을 때 동방신기 약간 좀 최강 창민 느낌이 살짝 어, 났어요. 제가 동방신기 완전 네, 팬입니다, 진짜로. 어. 동방신기 선배님들 보고 제가 가수의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진짜 동방신기 좋아합니다. 어, 잘생겼네. 강욱 씨, 제가 강욱 씨 안 뽑은 이유는 약간 사실 그거 있었어요. 좀 약간 좀 십선비 감성이라 해야 되나? 아, 저 그런 거 망가지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약간 너무 연예인 톤 같은 느낌이라서 아,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 맞나요? 아니 그러면 네. 이제 좀 제가 지도 편달하는 대로 뭐 모든 걸 다 내려놔라. 네.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잘 따라올 수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진짜 그 지코님의 왼팔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연예인들도 원래 친한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아, 지코님 진짜 많지. 에, 많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 그 심리도 잘 알아요. 네. 에, 그렇기 때문에 믿고만 따라만 온다면은. 아, 잘 압니까? 어, 잘 알죠. 아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도 뭐 대스타 예. 또 연예인들도 학고들이 또 있잖아요. 아, 어, 또 그 학고 연예인들 뭐 연습생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이제 좀 알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요 친구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예, 이제 만약에 이제 네 명을 뽑았다면 뽑혔겠죠. 아 예, 맞죠.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이 그래도 이런 좀 남캠 감성도 좀 필요해요. 아, 네. 저는 저의 스타일이 남캠인지 옆캠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좀 저의 약간 고충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진짜 근데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남캠으로 가면서. 이제 막말로 이제 좀 뭐 방송이 아직은 서투니까 욕 먹으면서 이제 나름 아니 또 제 방송에 지순이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서 아 우리 강욱 오빠 좀 너무 갈구지 마세요. 막 어 오빠 기운 내세요. 풍. 네. 아니 다 가능합니다. 아니 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짜 욕까지 내다보셨습니까? 맞잖아요. 어유 그런 거 역시 형님이십니다. 네. 역까지 내다 보다니. 어, 와. 그거 그런 역할이 어 분명히 필요하고. 아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이렇게 이제 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네. 뭐 한 1, 2주 하다 보면은 뭐 이 중에 또 잘릴 사람 또 나와요. 아. 바로 채용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좀 5인 이상 집합 해제가 이제 풀린다. 이제 이러면은 뭐 바로 이제 이렇게 네, 바로 좀 투입하실 수 있겠고. 집에 가셔가지고 네? 지코 형님 그 제일 재밌게 봤을 때가 이제 6년 전 그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좀 모니터링 많이 하시고 유튜브 들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하시고 어떤 감성인지 좀 배우시는 게 좀 앞으로도 앞으로 이제 땜빵으로 나왔을 때 예 좀 좋은 활약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그렇죠. 좀 방송을 좀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방송 많이 봐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아프리카 공부도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좀 제 방송 좀 공부를 네. 좀 많이 이제 이렇게 하시고 오늘부터 24시간 보겠습니다. 진짜 지코 감성을 꼭 익히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고 아무튼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참.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래도 이제 한 말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코 형님 밑에서 후보 말고 이제
선 뭐지? 그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군으로 예. 1군에 들어간다면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좀 가면서 이제 그 좀 그 섭이한테 좀 연락처 좀 좀 예 적어 주세요. 이렇게 네 분이 뽑혔네요. 예. 예. 아,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프네. 예. 이쪽 가운데로 예. 일로 오시죠. 아 근데 저분은 이제 되게 눈빛이 선해 보이네. 맞아, 맞아. 너무 착한 사람 같아. 맞아. 가 봤을 때 좀 비호감이었어, 솔직히. 맞아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근데 속삭거리고. 우리네 방송에는 저런 좀 선한 사람도 필요해요. 아, 맞아. 아.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희석이 좀 되면서 걷다가 이제 남자인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집도 좀 짜고 네. 뭐 소비 왜?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발표까지 다 났는데 네, 여기서 보는 건 좀 그래서 너무 늦었어. 아니 늦었어요. 근데 네. 너가 딱 봤을 때 파악했을 땐 어떤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아, 그러면 안 돼. 아, 그래요. 예. 또 오면 이제 2만 달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기까지만 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식 이제 멤버 세 명에 이제 후보 한 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래도 선발이 잘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같이 진행해 주셨는데 우리 또 철구는 좀 어땠는지 올해 또 오랜만에 그 지코인을 좀 봐서 좋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오디션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안 되는 학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코 형님 방송이 원래 내용 있는 방송으로 좀 웃음을 좀 많이 주는 방송이라서 네. 또 이제 그 광호 협동조합 네. 그 첫 탑박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네. 저는 지코인 형이 굉장히 많이 보는 또 이제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볼 건가요? 정말 예? 본방사수 할 건가요? 술 먹방 할 때만요. 아,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엄마랑 싸워서 새로운 그림이라서 그 안 되는 내가 방송. 봐도 조합이 형 서로들 둘 중에 남자 두 명은 욕받이 안 되고 이제 하려고 이제 네네네, 용 쓸 것 같고 네. 누구 한 명 또 욕받이 되면은 막 이제 좀 감성 좀 하면서 그림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 멤버가 네네네. 다 개성 있고 이제 이런 게 정말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예요? 아 나 진짜 아니 왜냐하면 저는 예. 지금까지 형님 맨날 나왔던 뭐 차돈 그렇죠. 아, 저는 나왔던 이제 서비 맞습니다. 그거랑은 예. 좀 다른 좀 내용으로 가지 않을까 수목방도. 이제 예. 멤버가 이제 새롭기 때문에 우리 납견이들도 원하는 게 뭔가 이제 이런 신선한 아, 재밌을 것 예. 같아. 새로운 이제 아프리카에 좋아. 또 새로운 바람이 또 불고 있잖아요. 새로운 예. 케미들, 새로운 그림들 이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코 형 방송에 또 새로운 또 루키가 탄생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좀 남자 학고비지 애들이 혼자 크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 아프리카 구조상 맞죠, 맞죠. 예 맞죠 맞죠. 잘 예. 생각하셨어요 진짜. 그러게요.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코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봤어 오늘? 저도 이제 다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나가지고 이제 좀 약간 승승장구하고 아무래도 좀 제 방송의 폼이 그나마 좀 올라왔는데 아 그 비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런 바람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해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맞아 맞아요. 보여주는 그림들 사실 좀 식상하기 때문에 지코 형님께서 이렇게 컨텐츠를 짜가지고 이제 새로운 케미를 도약을 한다. 난 이거 굉장히 새로운 바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같이 나와주셔서. 뭔가 이제 진짜로 이제 좀 성심성의껏 이제 진지하게 아, 같이 잘 이제 멤버들 뽑아주셔서 아무튼 너무 이제 고맙고 네. 또 그거 이제 또 그래도 또 실망시키지 않게 정말 이제 광우협동조합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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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무궁한 하겠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유동들에게 좋은 도장을 찍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네 이제 인생에는 크게 막 유동 막 민심을 잡기보다는 네. 아 우리는 이제 좀 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추구하고 이제 이런 거라. 형님 오늘 좀 아쉬운 거 없으셨어요? 그래도 막 너무 인재들이 없지 않나 막 해서 좀 솔직히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좀 막판에 이제 예. 좀 이렇게 온 친구들이 예. 예, 좀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검증된 이제 친구만 쓰면 또 그것도 식상해요. 그죠? 예. 맞지 맞지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뭐 인사쯤에서 네. 그렇죠. 네. 네. 깔끔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철구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지코 형님이랑 오랜만에 또 방송하니까 너무 좋았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 너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